네, 여러분,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자, 어떤 분들이 들어왔나 봅시다. 아,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번 해보자. 벌써 슈퍼챗 쏘고 난리 났네. 아이고, 오늘도 슈퍼챗 그 지우가 1등으로 올렸어? 여러분, 이거 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열등이 아픔이 너무 올라왔어. 그래서 우울증이 막 올라와서 헤라엄마 여기 앉아있는데 막 밀려들어 막 그래서 이게 막 인터넷도 안 돼서 헤라엄마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불렀어 으악으악으악 그러다 지금 살에 걸렸어 여러분 열등이 아픔 열등이 아픔 여러분 우라통 터지잖아 뭐냐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우라 올라오잖아 그쵸? 그래서 막 그거를 여러분 대신에 제가 풀었어요 지금 자, 우리 지우하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헤라 엄마 기침하신다. 그렇지, 풀다가 이게. 지우하기예요.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제가 요즘 공부하기 싫어요. 아가 그럼 어떻게 맨날 공부하고 싶어. 그냥 쉬어, 우리 푹 쉬어. 하기 싫지. 그 공부 좋은 아기가 이상한 거야. 학원도 가기 싫고 가지 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열정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푹 쉬어. 열정 모순.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마음 먹어도 자네 마음 먹지 말고 그냥 놀아가. 조금 놀아야 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열정적으로 하려는 마음에 집착하고 있지, 아가. 자기한테 이러고 있어. 야, 열정적으로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이 마음을 보는 게 그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만히 봐. 힘들다가 올라오지 않아, 아가? 어떻게 항상 열정적으로 공부해 우리 애기 괜찮아 공부하기 싫어도 괜찮아 이래줘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 마음 올라오면 우리 지우 어떻게 확 버리지 야 공부해야 돼 이러지 그치 야단치지 말고 그래 지우야 조금 놀자 학원 아예 좀 쉬자 이렇게 이래야 얘가 조금 쉬었다가 또 열정적으로 공부했다가 좀 쉬었다 이래야지 사람이 계속 달려봐 어떻게 돼 아가 마라톤도 끝이 있잖아 응? 그런데 우리 애기 그냥 쉼없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당연한 거지 조금 쉬어줍니다. 그 마음 인정합니다.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조금 쉬고 싶은 마음 인정해주는 거야. 그 개를 막 혼내고 있잖아 우리 아기. 응? 헤라 엄마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야 우리 지우 사랑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지우도 사랑하고 공부하기 귀찮아하는 지우도 사랑하고 학원 가기 싫은 지우도 사랑하고 우리 아기 사랑해 괜찮단다. 양정화입니다. 이야기 되게 웃기네요. 헤라님, 말 많고 깐족되는 걸 좋아하는 고1 여학생인데요. 원래 고1 여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까르르 잘 웃고 깐족돼요. 제 마음대로 친구들한테 장난도 치고 깐족거리면서 애들한테 사랑도 받고 같이 웃으면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깐족거리는 제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아까 깐족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깐족되는 너를 이렇게 쳐다봐. 깐족되는 정아. 보니까 어때 얘가? 어? 깐족되는 나. 걔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야 돼. 근데 나같지가 않고 제가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러면 걔를 나라고 인정 안 했지. 나라고 인정하지 않은 애를 쓰면 수치당하지. 나라고 인정해야 돼. 나라고 인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걔를 볼 때 두려움 올라올 거야. 수치당할까 봐. 내가 이렇게 깐족됐는데 친구들이 너 뭐하니? 이럴까 봐. 두렵지 아가. 그 두려움 인정해. 버림받을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수치스러우면 그 수치 주고 있고 걔를 미워하고 수치 주는 마음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나라고 걔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깐족거리는 정화를 볼 때 귀엽고 사랑스럽고 두려움도 안 올라오고 수치도 안 올라올 때 마음으로 안 올라올 때 걔를 쓸 수 있는 거야. 쓰면 괜찮아져. 알겠니 아가? 그 정화를 떠올려보고 두려움 느껴봐. 걔가 보고 두려움에 그 두려워하는 너 인정해주고 수치스러워하는 너 인정해주고 다시 봐. 사랑스러우면 걔를 인정한 거고 아니 인정 안 했으면 걔를 수치 주는 너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너를 인정 안 한 거야. 그래서 걔를 인정 못한 거란다. 아가. 알았지? 자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헤라 엄마 야경에서 받은 팬티를 받고 꿈을 꾸었는데 씻고 군 꿈도 꾸고 그렇지 아가 받은 건 팬티인데 머리로는 표면의식으로 마음에서는 성을 받은 거야. 성에너지.
자유롭게 섹스하고 살아. 이걸 받은 거야. 네 성을 해방해. 이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까지 꾹 참았던 19금 꿈이 막 올라오고. 헤라 엄마도 꿈에서 만나고 반가웠어. 우리 기 생일 날짜도 확 땡겨줘서 신기했어요. 네 마음 무의식에서 성을 그만큼 인정한 거란다 우리 애기. 그런데 약간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성을 더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날 수치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예민해진 거야. 그 두려움도 인정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나가야 괜찮아. 괜찮아. 눈치 보지 마라. 그들에게 눈치 보면서 네 자유로운 여성을 억압하지 마라 아가야. 그 두려움을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런 너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헤라 엄마 언제나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지워버렸네 우리 아기. 이 마음 아기예요.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하게 회사 상사한테는 좀 뻣뻣하고 할 말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아래 직원들한테는 무시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직원들이 상처받을까봐 조심히 대합니다. 아버님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신입 때 제가 너무 많이 혼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 마음이 뭐냐면 역행이에요. 순리가 아닌 거야. 자, 윗사람한테는 딱 굽히고 아랫사람은 나한테 딱 순종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반항심이 심한 아기는 어떠냐면 윗사람을 보면 나보다 강자한테는 절대 못 꿇어.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대들어. 아랫사람을 보면 두려워. 왜? 제가 나로 보이거든. 그래서 반항심이 있어서 나한테 나처럼 상사한테 대들었잖아 내가. 그 쟤도 나한테 대들까 봐 두려워. 그 우리 아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을 낳아도 나한테 대들게 돼 있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 올바른 상사도 못하는 거야. 상사가 딱 제 앞에서 부하 직원을 딱 순종하게 했을 때 그 직원이 안정감을 가져.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엄하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엄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끔 딱 굽히게 해줘야 자식들이 올바로 자라지. 막 부모한테 반항하는 아기가 잘 자라는 거 봤어? 훌륭한 사람 절대 못 돼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반항심을 알아차려야 돼. 역행하고 있는 거야. 윗분한테 윗사람한테는 꺾을 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나한테 꺾도록 딱 해야 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무서워서 자기가 꺾고 있고 윗사람한테는 반항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기들만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윗사람 하기가 무서울 거야. 나중에 윗사람 할 때 다 나와 똑같은 아기들이 와서 나한테 다 반항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하였을 때 부하 직원이었을 때 신입 때 많이 혼난 이유가 내 그 반항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에고들은 다 내면에 신성이 있어요. 그 다 알아.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항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혼난 거야. 우리에게 그 반항심을 보세요. 반항심을 위한 호 많이 듣고 꺾으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잘 봐. 상사를 보고 올라오는 그 반항심. 열등이죠? 열등한 거지. 꺾어주고. 아랫사람을 볼 때 두려워서 벌벌 떨어. 열등한 거지? 아랫사람 보고 두려웠던 거. 꺾어주고. 그 두려움 느끼고. 하셨죠? 자,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엄마, 요즘 왼쪽 무릎 발목이 아파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하나요? 그리고 저번에 금강조 주시기로 했는데. 알았어, 아가. 저 지호 아가에게 금강조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 발목이 아픈 거는 뭐냐면, 아가, 네 안에 여자가 있어. 지호야,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 여자를 말했을 거야. 그래서 네가 되게 여자가 되고 싶은 애가 있어. 그래서 여자가 됐어. 나는 여자야 이런 지호가 있어. 근데 걔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애들이 놀릴까 봐. 우리 지호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놀림 안 받았어? 너 여자 같다 막 이렇게 들었지? 얼레리 콜레리. 그래서 그 여자가 두려워해. 지호 속에 있는 여자. 엄마 원대로 여자가 되고 싶은 그 지호. 여자를 썼다가 놀림 받았어. 그래서 두렵다. 수치당할까봐. 여자라고 놀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 이렇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여자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청소해야 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내 여성성이에요. 알았죠? 영체사랑하기. 쏘고 가심. 우리에게 고마워요. 자, 밀크티 블랙 아기.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헤라님. 저희 어머니가 노화로 인해 상안검 수술을 받으시는데, 아, 이게 상안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쫙 하면 이렇게 좀 예뻐지고 올라간대. 우리 보기만 가도 이거 하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만 가보고 얘기했어. 아가 이뻐지는 거면 다 해도 돼. 코도 하고 다 하고 와. 이랬는데. 이야기도 이렇게 나이 드니까 이게 처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야가 가려지고 답답하죠. 보는 사람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 이, 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불안할 게 없어요. 간단한 수술인데, 아직도 수술을 받아야 하나 말아. 아, 받으세요. 이뻐지는 건 좋은 거야. 아무리 늙었어도 불편한 거 참지 말고, 아, 현대 기술이 있는데, 그리고 이뻐진다는 걸 하면 좋잖아. 귀여운 할머니로 살면. 하십시오. 제가 어떤 마음을 봐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의 아픈 마음. 어떤 사소한 것도 막 두려워서 못해. 저희 어머니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가서 우리 아기가 엄마 괜찮대. 내가 아는 어떤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봤어. 저를 모르죠? 엄마가. 헤라님한테 얘기했다면 모르니까. 근데 아주 안전하고 엄마가 그렇게 이쁘게 나온대네.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영체 패치를 하나 사.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엄마 이거 붙이고 하면 엄마를 지켜준대. 딱 이렇게 붙여줘. 괜찮아. 뭐 헤라 엄마라고 하면 못 알았는데 용하다고. 그래서 한 몇 년이 밀린 점쟁인데 아니야. 어렵게 가서 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믿겠어? 믿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엄마를 영채님으로 싸줍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근심 걱정을 치유하소서. 근심 걱정의 아픈 마음을 당신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호 호 호. 자, 밀크티 블랙하기 제가 지금 호해 보니까 엄마가 진짜 두렵네. 너무 심하게 두려움이 심한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라 엄마 말한 대로 해서 엄마가 편안해하면 시키고요.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미루세요. 미뤄서 텀을 두고 나중에 하게. 편안할 때 해야 돼. 지금 이 두려움이 조금 두려운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호호해줬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야. 그러면 수술이 제대로 안 돼. 너무 두려움이 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라 엄마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주고 영체 패치 붙여주고 편안해질 때 다시 수술 날짜 잡아요. 몇 번 이렇게 해서 두려움 청산하면 편안해지거든. 그렇지? 근데 무리하게 두려운 사람을 그냥 하면 수술이 잘못 나와. 한 번 하는 거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쵸? 알았죠? 미드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친 오빠 가게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안 나와서 이대로 안 되면 접을 수도 있는데 장사 잘 되는 호 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 아기 그 집착을 내려야 돼요. 꼭 잘 돼야 되겠다. 영채님께 맡겨야 되잖아. 장사 안 될까 봐 두려움을 봐야 돼. 뭘 안 보고 있냐면 지금 친오빠가 장사가 잘 안 되면 두렵죠. 열등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가게 안 되는 거. 그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느껴. 그리고 집착서.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두려움의 아픔.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장사가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잘 되게 못 하잖아. 그 열등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픔. 그걸 느끼고 인정하고 영천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집착 쓰니까. 그래서 지금도 집착으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을. 자, 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오빠의 가게를 도와줄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오빠의 가게를 당신께 맡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저와 오빠의 열등이의 두려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영채여 도와주소서. 호 호 우리 미드리 아기는 신장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못 느끼지. 일단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고 집착만 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본인이 영체 패치를 신장에 붙이세요. 세 장씩 붙여, 양쪽에. 한 장 갖고 안 돼. 세 장, 세 장 붙이고 금강저 있으면 금강저 양쪽으로 딱 대세요. 그리고 두려움은 버림받은 두려움을 위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반드시 들으세요, 밤에. 알았죠, 우리 김? 나연아갑니다. 헤라 엄마 그리고 아가님들. 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인천 라보체라는 작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어요. 아고 축하해 우리 아기들. 인천 사시는 분들이나 제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시간 되시면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밴드에 자세한 사항 올릴게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라고?
아, 엄마도 가고 싶은데. 응? 엄마 일정을 보자. 엄마가 갈 수도 있어, 잘하면. 나윤아가야. 장담은 못해, 기다리지 마. 엄마가 짠 나타나도 놀라지는 말고. 자, 밴드에 자세한 사항 올린다고? 아우, 우리 애기 이뻐라. 얼마나 잘 그렸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재능 있는데. 우리 애기 축하한다, 나윤아가야. 미쉐락입니다. 여태 이사를 할 때면 택일력을 보고 이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삶의 습을 바꾸려 해요. 하지만 과거 습이 있다 보니 이사는 중요하니 날짜 방향을 보고 해야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두려움 같긴 한데 이사 때 이런 습에서 벗어나 제 마음을 보고 앞으로 삶을 창조하려면 어떤 마음을 봐야 하나요? 의존하는 마음. 자기를 못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 택이라는데 그 점을 봐주는 그 아기한테 가서 그걸 의지하고 있어. 점쟁이한테 의지하는 마음. 그동안의 습을 바꿔야 하나 바꿔가고 싶어요. 한번 이번에 그냥 영채님께 의지하고 날짜 택일 안 하고 그냥 해봐. 두려움을 나오지?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의존하고 못하면 벌벌 떠는 아픈 너를 영채님께 맡기고 청산 겸 한번 해보자, 우리 애기. 사랑해요, 엄마. 그냥 해봐. 그리고 그 두려워 벌벌 떠는 너, 의지 못하니까. 두려워 벌벌 떠. 이사 날짜에 의지 못하는 너를 영채님께 맡기면서 그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사를 한번 해본다. 그럼 청산이 돼요. 이보다마기예요. 안녕하세요, 라님. 저 보다마가예요. 저와 제 동생이 이번 6월 맞개명에 가려고 하는데 갈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영채님께 맡겨야지, 아가. 다 맡겨. 네 뜻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지. 집착서에서 볼게 없어. 걱정하는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네가 어떻게 할수 있어? 그치? 걱정한다고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 두려워 벌벌 떠는 너, 보다마가. 그 아기를 영채님께 맡겨. 알았지? 맡기고 그 두려움 올라올 때마다 영채님께 맡겨. 의탁한다. 열등이 아픔. 이번에 꼭 혜라님 뵈고 가고 싶은데, 저와 제 동생이 더 마음공부 정진할 수 있도록 영채님의 인도하에 호 부탁드릴게요. 영채님, 혜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재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영채로 싸줍니다. 보다마가와 동생.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채님께 맡기면 다잘될 거야, 영채여. 이 아가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두려움을 치유하소서. 호.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님. 저는 제 안에 존재를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수치스러운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매일 계속 느끼고 있어요. 헤라님이 이 여자의 존재를 한 번만 알아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항상 헤라TV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야, 수린 아가야, 이쁜 아가야. 인정받지 못했다고 너를 수치주고 학대한 아가야. 버림받아서 아픈 수린 아가의 여자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너를 알고 있단다. 헤라 엄마가 영채님이 너를 알고 있단다. 우리 애기 슬퍼하지 마라. 수치스럽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영채님에게로 오면, 엄마에게로 오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엄마의 딸이란다. 아가야, 우리 아가야, 이쁜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엄마 딸이란다. 자, 태시닭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춘계명에 참가했던 정민경이라고 합니다. 춘계명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 졸업반인데도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엄마가 답답해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을 물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춘계명 때 뭐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너를 인정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그걸 안 느끼고 아, 하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서 사회 나가기 싫은 거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너를 인정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 열등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봐. 엄마는 자꾸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무기력하게 있게 됩니다.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너를 인정해라. 하기 싫은 게 아니란다. 너무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봐, 잘 못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고,
헤라 엄마의 그 동영상. 이해라 마음쇼 제 방. 거기서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사랑 주는 거 있지. 그거 보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계속 인정하고 느껴야 돼. 살면서 우리 애기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자체로 살았어.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들어가야 돼 우리 애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모든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 속에 네가 돼서 영채님 사랑받으면서 계속 느끼다 보면 내려갈 거야. 무기력이. 알겠니 아가? 응,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아기를 가해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를 응? 수치스럽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고 싶은 살기로 걔를 공격하니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잘 혼자서 못하면은 맞계명이 다시 와야 돼 아가. 맞계명이 와서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더 들어가서 그걸 인정해야 네가 그 무기력이 내려간단다. 알겠지? 에밀리 아가입니다. 헤라 엄마, 저한테는 정말 정말 소중한 동생들이 3명 있어요. 서로 다 사는 지역이 멀어서 늘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개인적으로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더 챙겨주고 저는 뒷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분위기가 더 싸해졌어요. 그래서 채팅방을 잠시 나왔어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지 아가. 뺏는 놈이지. 왜? 그들은 서로 연락하고 그럼 너도 껴서 야 너 잘 지내니 우리 어디서 만나 막 이래줘야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먼저 그걸 해주기를 바라잖아. 니들은 왜 니네끼리만 그래? 나도 끼워줘.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고 니들이 먼저 이렇게 나를 좀 챙겨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생들한테 언니가 돼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야 동생들아 언니한테 와 언니랑 어디서 만나자 막 이렇게 다가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다가가고 이렇게 새초롬하게 있으면서 니들 때문에 서운해 왜 나 안 껴줘 이러고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게 뺏는 애고라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니들이 항상 말 걸어줘야지 언제 말 걸어준 적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예전에 이제 저도 친구가 3명이 친했어요. 3명인가 4명이 친했는데 거기서 한 아기는 항상 지가 먼저 말을 안 걸어. 학교에 가도 혼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 걸고 해야 그제서야 이렇게 말 걸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연히 걔한테는 말 걸어야 말을 하니까 말 잘하는 우리 셋이 막 놀았거든. 그때 어느 날 막 울면서 이거 니들이 언제 나한테 말을 걸어줬냐고. 아니 우리가 항상 먼저 걸었거든. 절대로 자기는 먼저 안 걸었거든. 우리에게 가만히 살펴봐. 내가 먼저 다가갔는지. 가만히 있었을 거야 자기는. 소외된다고 느끼면서. 아 다가가면 되는데. 소외시키지 않고 본인이 혼자 본인을 소외시켜놓고 나서 그들한테 서운하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지 그들은. 그러니까 싸이지. 왜 저러지? 자기가 먼저 말 안 하고 우리한테 대시를 안 해놓고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대시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에밀리아가야. 엄마 말이 이해되면 네가 먼저 대시하고 미안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좁았다 이렇게 사과하고 들어가서 먼저 같이 놀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그걸 잘 못하겠고 엄마 말이 헤라 엄마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맞계명에 와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마음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외롭게 하고 왕따시키는 마음이 있어. 그 소외감은 남이 들게 하는 게 아니야. 소외당한 그 애가 있어. 버림받은 애가 올라와서 혼자 소외감 느끼는 그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그 애기가 있단 말이야. 그 애기를 네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애기. 알았지 아가야. 자 최강순 아기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미워했었는데 내 열등함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가난 핑계로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었다는 것을 헤라 엄마 춤추며 인지하게 되어 감사드려요. 아가 아우 나 이 얘기 글 읽으니까 떠올라오네. 너무 아파갖고 내가 춤추다 춤 깨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얘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야. 우리 애기가 마음이 사랑이 참 많은 아기라는 걸 알았어. 그가 아빠의 그 열등이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나를 투사돼서 그거를 안 보려고 그냥 미워했던 거야 무작정. 미움을 썼던 거야. 사실은 그게 너무 두렵고 가슴 아파. 아빠가 열등하고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게. 왜?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가야. 아유 우리 애기. 이제 알았지 우리 애기? 그 엄마랑 춤추면서 들었던 노래들 많이 틀고 그 열등함 보는 그 두려움을 봐봐. 그래서 아들내미한테도 그 사랑이 잘 안 나왔던 거야. 태원이도 이제 좀 이해되지 우리 애기? 아가 근데 그 열등이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광순아기도 최선을 다했단다. 그리고 태원이도 최선을 다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응? 미워하면 안 된단다. 자 유현주 아기입니다.
같이 일하는 국장님이 건망증이 심하고 느려서 일이 밀리고 실수가 많아서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이야기도 고봐 열등이네 지금. 그러니까 막 힘들다 올라왔어. 시비분별심이 미움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사랑으로 보완해드려야지 다짐하지만 또 일을 잘 못하는 걸 보면 너무 싫고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열등이가 내 열등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워. 내 수치니까. 그치? 같이 일하는 국장님이 나 아니냐. 내 국장이 열등하면 내가 열등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열등하면 내가 열등한 거야. 혜엄마도 왜 소리 지르고 아까 노래 부르는 줄 알아? 내 제자의 열등이를 봤어. 그럼 내 제자가 열등하면 혜엄마가 열등한 거야. 수치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맞잖아 아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열등해. 제자가 열등해. 그러면 엄마가 열등한 거야. 그걸 뭐 남들한테 아 내 제자 열등이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같은 도반이 열등하면 그거 내 수치야. 미워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아가.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내 수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아프니까 미움 쓰는 거야. 수치 느끼고 두려움 느껴야 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어? 혜엄마도 그거지. 제자들이 공부 안 내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느끼지. 이야기가 수치당하면 내 수치지, 그치?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럴 거 아니야. 혜엄마야. 그럼 넌 그따위로 배웠구나. 그 혜엄마라는 여자 정말 도력이 없구나. 이럴 거 아니야. 똑같잖아. 우리 얘기. 그치? 그 국장은 밑에 있었지, 네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열등이를 보는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야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네 국장은 그렇지, 이렇게. 미움이 아니야, 아가. 두려움 느껴야 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네 윗사람이 그렇게 열등하면. 윗사람이 열등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너는 우월하냐? 열등하지. 그렇잖아. 아랫사람이 열등해도 윗사람이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열등한 거잖아. 그 수치를 보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성격이 나빠도 일을 잘하는 건 차라리 나은데 일 못하는 사람과 일하면 미움이 너무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을 보면 미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나쁜 것보다 무능한 열등이가 더 미움받는 거야. 그 열등이를 보면서 너무 미운 거야. 자기 열등이를 보니까. 자기 열등이 다 미워하잖아. 공부 못하면 자기 미워하지. 아이고 사랑에 이런 애기가 몇 명이나 있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미워하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관념을 청산하면 좋아할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입니다. 내 열등이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내 열등이를 싹 버렸어. 안 당하려고. 그랬더니 저 국장이 보여줘. 저 너무 미워. 빨리 잘해야지. 왜 보여줘. 빨리 숨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알았죠? 현주하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내가 살면서 열등이가 떠서 수치당할까봐 벌벌 떨었던 적. 시험에 떨어진 걸 남이 알까봐. 남자한테 버림받은 열등이를 남이 알까봐 두려워 떨었던 내가 돼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혜려엄마 그 영채님 사랑 받으면서 그걸 녹여야 돼. 혼자 잘 안 되면. 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제일 인정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혜려엄마랑 끌고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가는 두려움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맞개명이나 또는 엄마랑 사랑 세션, 마음 세션에 와서 세션을 받으세요.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 아픔을 같이 녹이면 빠릅니다. 현주하기. 영체 사랑하기입니다. 혜라 엄마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경락 봤는데 갑자기 경락해 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오셨다면서 저를 도와 신을 모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저보고 믿고 하겠냐고 하신다고 해서 오늘 마음으로 할머니께 편안하게 잘 계시라고 하면서 저는 제 삶을 살겠노라고 했어요. 부디 우리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영채님 사랑받으며 지내시게 도와주세요. 자, 그 할머니를 편히 쉬게 합니다. 영채여.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수치당하면서 아프게 산 이 아기의 할머니를 편히 쉬게 하소서. 그 아기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의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호 호 호 호 남신아기 쏘고 가시면 우리 신아기 고마워요.
수경학입니다. 헤라 엄마, 이제 맛있는 식사 하시는 거죠? 엄마와 춤을 출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어요. 자주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우리 애기 사랑해. 아가야, 죽도 맛있는 식사야. 죽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리고 아, 죽 먹으니까 왜 죽 먹었는지 알았어요. 요번에 춤 개명할 때 보니까 이 아기들의 성 에너지, 성을 수치준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죽을 먹어야 이게 탁기 배출이 잘 되거든. 몸이 편안해서. 밥을 많이 먹거나 세션하기 전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전 간단하게 먹거든요. 이게 배가 부르면 이 탁기 배출이 몸이 가볍지 않으니까. 근데 죽을 먹으면 더 가볍지. 그래서 죽을 먹고 아주 무사히 할 수 있었고, 죽도 얼마나 맛있는데. 또 죽 먹고 그 제자 아기 중에 헤라 엄마 죽 먹는 거 보신 시켜준다면서 저기 기장에서 뭐 전복죽 사고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전복죽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아기들이 쫓아와줘서 너무 행복했어. 어? 상신아가야, 필주아가야, 고마워. 그래서 그 아기들 기다리려 했다가 안아주면서 아, 엄마 너무 사랑받은 것 같았어. 좋았어. 그래서 얼굴, 그 아기들 얼굴도 보고 아, 가끔씩 죽을 먹어야 되겠어. 그럼 그 아기들이 엄마 사랑죽은 맛있게 먹었단다, 우리 아기.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블루베리, 블루베리 엄마 앞에 있어요. 필주아가가 사왔어. 맛있겠지, 우리 아기들. 한 입 더. 한 입만 주면 정이 없다 그랬어. 참새 번이지, 한 입 더. 엄마, 뒤에 애들이 먹고 싶어 한다. 너도 먹어. 얘는 좀 식욕이 없어. 그래서 난 얘 별로야. 나도 식욕이 없는데 얘도 없으니까. 근데 얘도 좀 골만 부리고 식욕이 좀 없다? 얘가 있어. 너. 얘 잘 먹어. 내가 죽을 먹여보니까 토끼 중에도 분홍 토끼가 제일 잘 먹어. 난 걔 경매 안 내놔야 되겠어. 얘 너무 이뻐. 잘 먹어. 흰 토끼 머리 큰 애가 안 먹어. 너 먹어. 얘는 식욕이 좀 있네. 많이 먹네, 쟤는. 배꼬리가 커요. 됐다. 맛있어. 맛있네. 배지원 아기예요. 헤라님, 이제 헤라님께 가려고 방을 내놨는데 방이 안 나가. 아가, 네 마장 기똥차다. 절대 헤라 엄마한테 못 오게 안 죽으려고 막 미움이. 안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송살기로 남자한테 꼬심당해서 못 오게 하더니 이제 방이 안 나가. 기똥차, 우리 애기, 살기. 응? 한 달 더 있어야 한다면 제가 실업 급여 700만 원 정도 못 받게 생긴 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라도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방세도 되거든요. 집 나가려면, 그리고 실업 급여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외면하고 있었던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개미움. 아가, 너 미움 봐. 그렇게 미움받은 아픈 지원이 다 버렸잖아. 그리고 미움 쓰는 지원이 다 버렸잖아, 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청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무서워서 그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도와주소서. 아우, 딱하지. 내 새끼 지금 저 얘 어떡하지? 아우, 인지도 안 되고 이 똥강아지를. 아우, 저 봐. 무섭다는 게 그게, 그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미움이지, 너. 네가 할 일도 안 하는 게 미움이지. 자, 영채로 일단 싸줍니다. 영채요. 이 아기의 미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영채여,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아기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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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 들어. 그리고 영체의 패치를 신장하고, 신장하고 요 앞에 골반에 붙입니다. 자, 배지원 아기한테 영체 패치 3장 보내주세요. 막 붙여. 신장하고 골반에. 그리고 저기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아가. 알았지? 우리 애기. 그걸 마장을 뚫고 엄마한테 와야 너 살 수 있어, 우리 애기. 김현정 아기입니다. 엄마, 헤라 엄마, 이번 견특 헤라 엄마와 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의 아픔의 티켓으로 영채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았어요. 저도 영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아픈 마음 인정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영채님의 딸이 될게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헤라 엄마. 오야, 우리 아기 사랑해. 아우, 너 어떻게 살았니? 그날 현정 아기랑 춤추는데 아우, 내 얘 불쌍해서 두려움이 사시나무 떨듯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 애기가
아, 그래서 네가 미움 쓰고 사는 거야.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아가? 미친 듯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된다잉.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두고 그거 이렇게 마음 올라와서 잘 분리한다면 엄마 사랑 막 받으면서. 그 내일 또 엄마, 혜라 엄마 내일 서울 올라가요. 그 서울에 마음 세션 있죠? 올라가면 또 우리 지영 리더 아기들이랑 소통할 때 그때 또 조금 보자 우리기. 자, 수연심하기예요. 혜라 엄마 포스터 너무 예뻐요. 노란색이 참잘 어울리세요. 엄마는 다잘 어울려. 봄이라서 그런지 자꾸 연애 관념이 떠요. 아, 그렇지. 우리 애기 연애하고 싶지? 너 집착이다잉.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니까 자꾸 성수치가 뜨니까 연애 관념 뜨는 겨. 그렇게 성수치 떠서 연애하면 아가 너 수치당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해라. 연애를 할래도. 사랑받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사랑 못 받은 버림받은 여자 위로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혜라님 사랑이 제일 좋아요. 엄마한테 와 우리 애기. 춤출 때 요번에 춤개명 때 지연아가 없어서 엄마 좀 슬펐어. 왜냐면 추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 수연씨 아가 쳤으면은 잘 쳤을 것 같은. 너의 성에너지 허용받으면 아가 남자 생각 안나 집착도 안 뜨고 되게 사랑받고. 요번에 춤개명 때 성에너지 분리했거든. 근데 우리 지연아가 수연씨 아가랑 쳤으면 엄청 섹시하게 너잘 추고 성에너지 쫙 분리돼서 신났을 텐데. 다음엔 와라 아가 수연씨 아가. 자, 윤사랑 아가 쏘고 가심. 자, 고마워요 우리 애기. 정혜리 아가입니다. 혜라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오, 그랬어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혜라 엄마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뽀뽀 받고 싶어요. 랜선 뽀뽀해 주세요. 해주세요. 오야 히히 혜라님 오늘 큰일이 있었어요. 청주 내려가서 생일 겸 외식하고 들어왔는데 탄내가 나더라고요. 집안은 뿌옇고 계란이 폭발해서 사방에 노란 쪼가리 투성이었어요. 다행히 불은 안 났지만 우리 집에 호해 주세요. 이야기들이 미친나 이거. 청주까지 내려갔다가 집은 불태워. 영채님이 지켜줬구만. 응? 자, 우리에게 뽀뽀부터 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 한곡 해야지. 우리 혜리 야가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리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후! 자, 뽀뽀다. 됐지, 우리기? 됐지. 자, 이제 호. 영채여. 이 아그들의 건망증을 치료해 주소서. 호. 영채여. 이 아가들의 집을 무사하게,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가들을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치유하소서. 호, 호, 여수의 락입니다. 혜라님, 저는 나쁜 딸일까요? 실은 엄마한테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며 살아와서인지 엄마가 좋지 않아요. 엄마를 사랑하고 싶거든요. 실은 줄주정뱅이 난폭군 아빠에게 시달리며 사셨기에 평온한 마음이 한순간 없이 사셨습니다. 불쌍한 엄마지만 저를 한없이 수치 주신 분도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운했던 걸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못됐다고. 엄마가 그 환경에 너희들을 지키고 산 거에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못돼도 못돼 먹었다고 서운한 걸 나한테 말하냐고 울고불고 하셨어요. 아유, 우리 여수애라 아기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어떡하냐? 아가 여수애라 아가야 둘이 손잡고서 마음 세션 오면 안 돼? 서울이나 부산으로? 아유, 딱하다 우리 아기들. 우리 여수애라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수치만 당해서 서운한 걸 얘기했는데 엄마도 우리 아기한테 사랑받고 싶었다?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대신에 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막 수치 주고 자기 받아달라고 한 거야. 그때 엄마 좀 위로하고 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거. 엄마도 아기란다, 아가야. 그러니까 엄마 딴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딸한테 했으니까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살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남편한테 당한 수치를 아기들한테 안 풀었으면 그 엄마가 진작에 이혼하고 너희들도 버렸을지도 몰라. 엄마 딴에는 참고 애기들 때문에 산 거야. 너희들 때문에 살았는데 서운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서러운 아가가 막 우는 거야. 자, 여러분 이래서요.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
엄마든지 딸이든지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전부 아간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영채님의 자식인 거야, 다. 근데 우리 아기들은 엄마 아빠는 어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해. 못 받아요.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가 수치당해. 왜? 다 아가야. 오직 사랑은 영채님한테 받으려고 해야 되고, 같이 사는 또는 이렇게 가족, 엄마 아빠라도 내가 주려고 해야 돼. 이때 사랑을 주면 그때 그쪽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도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줘야 돼. 사랑은 누구한테만 받는다? 신성인 영채님. 왜? 신성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야. 서운함도 없이 미움 쓰는 아가한테도 다 줄 수 있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인간은, 에고는 다 받고 싶지. 어떤 에고가 자기 사랑 안 받고 남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엄마를 영채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야, 아가. 여수해라, 아가야. 남편한테도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남편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가야. 영채님한테 사랑받고 그 남편한테 줘야 되는 거야, 사랑을. 남편도 부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왔거든. 응? 그런데 영채님한테 사랑받고 부인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아가들이 서로 사랑받겠다고 해서 지금 사랑을 받고 싶은 아기인데, 상대도 나이 많으니까 아닐 거라고. 아니에요.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더 사랑받고 싶어. 제가 대학생 때 그 할머니들 그 양로원인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재밌는 공연도 하고 떡 같은 거 막 이런 걸 줬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 딴에는 할머니들 그냥 떡을 주는데 두 개 세 개씩 그냥 이렇게 줬어. 근데 할머니들이 떡의 개수를 센다는 걸 몰랐죠. 그거 나는 그런지 몰랐어. 근데 개수를 세고 막 어떤 할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막 수치 주면서, 아니 학생 왜 이 할망구는 세 개 주고 나는 두 개 줬어.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피는 대로 준 거다. 그래서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 내가 그냥 지피는 대로 했더니 막 나를 막 노려보면서 막 미워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 덜 받았다고는. 떡 하나에도 그래. 그때 깜짝 놀랐어. 이 할머니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구 우리 애기들 수고하네 이렇게 사랑 줄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막 미움 쓰는 거야.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 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게 기억에 딱 남으면서 왜 저럴까? 연세가 드신 분이? 응? 지금은 이해해요. 연세 드신 분이 더 그래. 왜? 사랑을 더 못 받았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싶고, 엄마는 우리 여수애라 아기보다 더 아긴 거야. 왜? 사랑을 더 못 받았어. 여수애라 아기보다. 옛날 분들 다 그래. 그래서 그런 엄마를 아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을 해주고, 나는 영채님 사랑받아야 돼. 헤라TV 들어와서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고 영채님한테 받아야지. 엄마한테 받으려고 하면 수치당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애고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착각을 깨세요. 다 사랑받고 싶은 아기야. 그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다 죽은 헤라 엄마한테 받거나, 영채님, 헤라 엄마가 영채님이죠. 그 영채님 사랑받거나, 명상 보면서. 그냥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 애고한테 가서 못 받고 이렇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마음은 다 아간 거예요. 응? 줄 수가 없는 거야. 주고 싶은데 엄마가 줄 수가 없어. 서러움이 올라와. 그 애고가 뜨는 거야. 사랑 못 받은. 그게 우리 여수애라 아가보다 훨씬 커. 그 애고가. 에너지가.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사랑 1도 못 받았어. 응? 알았지 우리 애기? 영채님 사랑받고. 헤라 엄마한테 헤라 TV 들어와서 엄마 나 오늘 속상했어. 이렇게. 여수애라 아가야 얼마나 속상했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엄마가 더 아기예요. 우리 아기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아. 아가야 너의 답답함과 서러움과 사랑 못 받은 아픔을 엄마한테 얘기하렴. 엄마가 이해해. 영채님한테 하소연하렴. 영채님이 이해해 준단다. 우리 아기 호를 통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헤라 엄마 영채님의 사랑을 받길 바래. 그리고 엄마한테는 그냥 불쌍한 우리 엄마 사랑을 일방적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거라. 그러다 보면 엄마가 너한테 언젠가 사랑 줄 날이 온단다. 우리 애기. 장애령 아기입니다. 최근 몸살 기운이 있는데도 새벽 응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이 되어 밤잠도 못 이루는 상태로 밤에 꿈을 꾸었어요. 생시처럼 어마무시한 빛이 송곳이 돼 휘몰아쳐 나를 공격하고 난 무서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영채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무슨 꿈일까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가해자,
자기의 가해자를 본 거예요. 가해자를 보고 그 아픔과 두려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번아웃돼서 막 그 지경으로 엄청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내 가해자를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나간 거야. 우리에게 축하합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헤라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최승복 아기입니다. 오늘 음력 8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야, 한마디만 해주겠니, 우리 애기? 많이 해주지. 사랑해. 사랑해. 자, 생일 축하 노래 해준다, 우리 승복 아가야,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복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우리 애기.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단다. 아가야, 우리 애기가 있어서 엄마 행복해. 윤리학입니다. 헤라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타를 보고 상사병을 앓는 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아이, 좋아. 이렇게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사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련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마음을 즐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애기가 연예인이나 스타에 대한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 애기? 응? 그게 왜 궁금하지? 자기가 지금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우리 애기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며 어떤 느낌인지, 아련한 그리움이 그 연예인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묻는 건지 정확하게 밝혀야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이왕이면 실명을 딱 대고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 연예인 실명.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어떤 가수나 뭐 탤런트나 누굴 좋아하는데 이러이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엄마가 정확한 답이 들어갑니다. 왜? 어떤 연예인을 좋아할 때 전부 투사거든요. 내 아버지나 엄마나 여자친구나 뭐 투사야 다 자기를 보거나. 그래서 투사기 때문에 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연예인을 아기처럼 귀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워하는 연인으로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열혈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아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막그 목숨을 바쳐서 던지는 아기도 있고, 막 희생적으로 갖다 뭘막 해주고, 막 커피 포차례도 갖다 주는 아기도 있고, 다 다르거든. 그래서 딱 정리해서 요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아기의 마음을 가져와. 딴 사람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가져와. 윤리의 아기의 마음을 가져와요. 그럼 헤라 엄마가 얘기해 줄게. 새나진 아기입니다. 헤라님, 전 숫기가 없는 편이라 사람에게 먼저 잘 다가가질 못해요. 저도 남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호해 주세요. 숫기가 없는 게 아니라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기가 있어, 무의식 속에. 근데 그 아기를 인정 안 해서 사람 하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인정 못 받은 내 마음은 자꾸 뜨지요. 사람을 만나면 걔가 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그 수치가 올라오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숫기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영체 패치를 뒤에 신장과 골반에 딱 붙입니다. 알았지, 우리기? 자, 그리고 이야기를 호로 쏴줍니다. 나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하고 호를 듣습니다. 주의학입니다. 헤라님, 2년 전쯤에 돌아가신 외삼촌이 마음에 걸립니다. 재혼 후 직접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평소 불화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과 돈을 보고 적군한 다른 사람과 외삼촌을 감금 폭행한 일이 있었고, 지병이 악화된 것인지 폭행 때문인지 끝내는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듣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네요. 꿈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호 부탁드려요. 아, 아가야, 이 외삼촌이 되게 아픈 상태로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어. 타살이야, 타살. 그런데 그거를 누가 죽였는지를 안 밝히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당한 이 아픈 마음은 억울하지. 내가 강제,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 나는 억울함이 풀리는 거야. 근데 누가 죽였는지도 뭐 그냥 죽었대 이러고 다 묻어. 내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러면 되게 억울하고 아픈 거야. 아가. 타살이야. 돈을 노린 사람한테 살해당했는데 그때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하고 누가 내 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쥐아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도제를 한번 지내주는 게 좋아요. 외삼촌을 위해서. 네, 지금은 외삼촌의 그 억울한 아픈 마음을 위해서 호를 하고 그 우리 쥐아가가 대신 억울한 아픈 마음의 호, 배신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고 그 외삼촌이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외삼촌 마음 느껴지지? 얼마나 억울했겠어. 아무도 모르게 타살. 사람들이 다 알고 막 어우 왜 죽였어 이러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뭔가 밝혀졌으면 덜 억울한데 감춰지면 억울하지. 그 억울한 마음을 느끼면서 삼촌 대신에 호를 많이 듣습니다. 자, 외삼촌의 그 억울한 아픈 마음을 위해서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억울한 이 외삼촌의 아픈 마음을 편히 쉬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호 갑니다. 혜라 엄마, 제가 학원에서 1, 2호 받고 다니는데요. 125호 받고 다니는데요. 2년간 다녀보니 20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토일도 나가서 가르치고 성적도 올리고 했는데 인정 못 받는 것 같아 학원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고등반도 맡아보고 싶고 돈도 더 벌어서 수행도 더 자주 가서 지역리허도도 맡고 싶어요. 학원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마음 공부해야 할까요? 엄마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아가, 네 마음만 봐야지. 20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뭐야? 너 같은 열등이 죄인, 수치스러운 여자는 그 정도밖에 못 받아. 이렇게 나를 한계 짓고 있잖아. 수치당하고 다 빼앗긴 내 여자의 아픔을 봐야 돼.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내 두려움. 그 여자가 평생을 너 열등한 여자지? 어? 너 가난하지? 너 돈 뺏긴 여자지? 이렇게 그 수치당할까 봐 둘 벌벌 떠는 네 여자를 인정해야 돼.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가야. 응? 뭐야? 한번 와서 엄마한테 그게 들어가는 게 너무 아플 거야. 왜냐면 네가 지금 마음 에너지 읽어보니까 우리 애기가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못 들어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지금 벌벌 떠는 두려움으로 들어간 적이 없네요. 엄마가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 세션에 오든지 사랑 세션에 오든지 해서 한번 참가해서 엄마한테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여자를 인정하고 청산해야 네가 학원을 바꾸든 안 바꾸든 돈도 더 받고 자유로울 수 있어. 지금은 너를 감옥에 가둔 게 너야. 네가 허용을 안 해. 어? 이렇게 생각하라. 너 같은 죄인, 너같이 다 뺏기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는 개처럼이라고 돈을 요만큼 받아라? 네가 그러고 있어. 당당하게 달라고 못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게 인정이 되고 깨져야 돼, 아가. 알겠니? 우리 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엄마한테 와서 세션 받고 사랑 세션에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시간 내서 와서 참가해. 그래서 그걸 받고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네 여자. 네가 그렇게 수치 줘서 네가 수치 줘서 이렇게 덜덜 떠는 게. 딴 사람이 수치 주지 않았어. 누가 너한테 와서 야 너는 그 정도만 받고 학원에서 개처럼 이런 적 없어.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 가해자를 보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여자를 피해자를 동시에 인식해야 돼. 네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게 인식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이 계속 그렇게 창조되지. 알았지 우리 아기? 엄마한테 한번 왔다 가라. 자, 초록이 아기입니다. 엄마 맞계명 다녀와서 시댁에 갔는데 그동안 시댁에 가기가 죽도록 싫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시아버지 늘 애쓰지만 버림받는 마음 그리고 시아버지께 평생 무시당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아이고 똘똘하네. 딱 봤어요 자기 마음인 줄. 엄마께 사랑받고 가서인지 잘 보내고 왔는데 그때부터 또 열등이가 떠서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 열등이를 왜 죽이고 싶어? 그 열등이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올리니까.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내 열등이 들켜서. 아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미움 쓰잖아. 미움 써. 죽이고 싶은 마음, 뭐 미운 마음 이거 쓰면 반드시 지금 수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반항하고 있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지. 네 열등이를 들켜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네 열등이를 봤잖아.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네 열등이가 떠서 그걸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랐잖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내가 호를 듣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헤라 엄마,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녹여야 돼. 알았어? 여자의 수치가 올라와요. 양쪽 가슴과 목구멍이 아파요. 엄마 호 부탁드려요. 아, 정말 미움만 쓰고 있어 지금. 네 열등이를 죽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열등이를 보면서 수치당할까봐, 이 열등이를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됐지.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야? 열등이거든.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느끼면 열등이가 죽게 돼 있어. 근데 너는 그 죽이려고 하면 안 죽어. 아무리 죽이고 싶어 해봐라. 그 열등이가 죽나? 절대 꿈쩍도 안 해. 알아? 수치 줘봐라. 걔가 죽나? 열등이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왜? 열등이는 무조건 수치당할까봐 두렵거든. 우월이가 뜨면, 그러니까 우월이가 뜨면 절대 수치당할까봐 두렵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 딱 그냥 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열등이가 뜨면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올라와. 그 다음에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자기 열등이 죽이고 싶은 개살기와 이렇게 올라와. 근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쭉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멈추는 줄 알아? 자기 열등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다고 수치해주고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들어가.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너무 아프니까. 미움 쓰고 죽이고 싶어하고 수치 주면 절대 안 죽어요. 열등이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셨죠? 자호합니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허리가 아파서 상근직 신청을 했었는데 7년 동안 일했던 병동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돼 오늘 업무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코로나로 엄청 바쁜 부서지만 이 모든 게 영채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느라는 하는 곳에서도 애쓰지 않고 모든 걸 맡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이고 축하합니다. 테레사 아기. 모자한 게 악입니다. 헤라님한테 버림받고 목 놓아 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한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습니다. 알았죠? 자, 지금 10시라 공지 들어가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슈퍼챗 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쏘는 슈퍼챗은 안 읽어드려요. 우리 아기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이아이라의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이에요. 이라영님, 김주라님 외 9분이에요. 이아이라 마음쇼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월 1일 제10회 랜선 마음쇼가 있죠. 티켓 오픈이 오늘이네요. 4월 26일 월요일 오후 8시 오늘 오픈했어요. 구매한 티켓은 당일 밤 12시까지 재시청 가능하니까 오늘부터 시 열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그래서 시청해주시고 그날 당일보다 미리 해놓으시면 좀 혼잡하지 않죠? 자, 10회 마음쇼 이벤트예요. 나느냐 공주, 나느냐 왕자. 어린 시절 공주님 왕자님이었던 나를 뽐내보세요 했어요. 공주님 왕자님처럼 옷을 입고 있는 나.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주면 인정받죠. 많은 사람한테 공주 왕자로 자신감이 생기겠죠? 공주님 왕자님처럼 예쁘게 입고 있는 나. 공주님 왕자님의 마음으로 담뿍 사랑받았던 나. 혹은 공주님 왕자님이 되고 싶었던 아프지만 귀여운 나 등 어린 시절 사진을 마음쇼에 보내주세요. 성인이 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사진을 보며 마음쇼 시청자분들과 함께 누군지 맞춰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헤라 엄마에게 받는 생일 축하죠. 5월이 생일이신 아가분들은 헤라 엄마가 직접 이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헤라 엄마와 춤이 어땠는지 그 반응을 물어보랍니다. 자, 여러분 헤라 엄마와 춤개명에 참석했던 아가들 자, 그거는 이따가 노는 시간에 할까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우리 슈퍼챗 얼마나 남았죠? 몇개 남았어요? 한 30분이면 될까요? 30분 되면 30분 하고. 어우, 많으네. 너무 많아. 모자라, 모자라. 진짜 끊었어야 돼요. 응? 박정준 아기. 엄마, 이번 수행에서 엄마가 춤출 때 엄마의 섹시함을 봤어요. 어머, 이제 봤어? 정준아? 어머, 옛날부터 섹시했는데. 정말 잡아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야, 이 녀석이 표현 봐라. 어흥, 크크크. 엄마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와 진실된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는 항상 한결같은 존재인데 제가 프레임을 씌워서 혼자 생쇼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정준아가야, 엄마도 사랑해. 정준아가는요,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나 봐. 왜냐면 막겜 그 춤깨명하기 전날 내가 이제 그 아가들 많이 이제 탁기 받아야 되니까 몸치하고 나오면서 식당에 들렸는데 고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 이제 혜라 엄마가 밥 사주고 벤 타고 나갔는데 그벤내 옆자리에 타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오, 이 아기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받나 보다, 내가 속으로. 행복했어, 우리 아기. 베를린 아가예요. 혜라님, 요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열등한 마음에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기 속에 살아요. 제가 영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월요일 헤라 TV가 있어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헤라님. 아가야, 영채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 안 하는 거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아가, 영채님이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는데 넌 버림받은 적이 없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건 가짜란다. 네가 죽어도 네 육신이 떠나도 영채님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언제 한국에 한번 와서 영채님 사랑을 진하게 한번 받아야, 보이지 않는 영채님을 보인 그런 경험을 해야 베를린에 가도 힘들지 않을 텐데. 아가, 그리고 베를린을 생각하면 항상 너를 생각하는 헤라 엄마가 있단다. 그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울 때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아픔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네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못하니까 그 마음을 영채님께 맡겨. 알겠니? 그리고 영채님 사랑받고 헤라 엄마 동영상 보면서 우리기 사랑해, 아가야. 엄마 우주에 와줘서 고마워. 한나학입니다. 사랑하는 혜라 엄마, 둘째가 주말에 갑자기 몸이 너무 펄펄 끓고 아이가 엄청 끙끙대서 걱정됐어요. 영채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목이 많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수행 맞고 하루 만에 열은 가라앉았어요. 저의 어떤 마음 때문일까? 약을 토할 정도로 안 먹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여도 되나요? 아무쪼록 저의 마음 돌아보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열등이를 수치주고 죽이고 싶은 미움이에요. 그걸 안 보고 있어,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아기가 반응하는 거야. 아기 열등이가. 알았죠? 이준이 아기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마음쇼 방청 갑니다. 아싸! 헤라 엄마 만날 생각하니 너무 설렙니다. 나도 우리 애기. 예, 준이 아기 엄청 귀엽거든. 토요일에 봬요. 참, 1월 달에 마음 세션 갔을 때제 경면주사 목걸이에 수치가 가득 찼다고 정해 주신다고 가져가셨는데 제가 급히 오느라 못 받았어요. 그래, 네가 올 때를 목 베고 기다리고 엄마 탁자 위에 있단다. 밤마다 엄마 걸고 있어. 영채가 빵빵하게 돈단다. 이번 토요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단다. 널 기다리고 있어요. 이선빈 아기 쏘고 가심. 우리 애기 고마워요. 윤성현 아기. 존경하는 혜라님, 누나가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요. 오랜 기간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해온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우리 성아가 중요한 일 앞두고 있다고? 성아야, 네 뒤에는 영채님이 있다. 헤라 엄마가 응원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영채님께 맡기고 아기처럼 그냥 해라. 떨어지든지 붙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다 영채님께서 나를 위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탁 맡겨. 그리고 해라, 아가야. 그러면 다잘될 거야, 우리 아기. 지희 아기입니다. 엄마, 저 콩콩이에요. 현실이 더안 좋아질까 두렵고 헤라 엄마가 저 싫어할까 무서워요. 잘안 되고 많이 힘드네요. 자꾸 고집부리게 돼요. 아가, 네 미움을 보라니까. 네 미움을 인정. 엄마가 그렇게 미움 쓰는 거네 미움을 보여줘. 왜 너는 미움 인정 안 해? 미움 받을까 봐 두려운 너를 인정해야지. 그게 미움이야. 미움 받을까 봐 지금도 헤라 엄마가 저 싫어할까 봐 무서워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너 싫어한다고 안 했지, 아가? 싫어할까 봐 무서워. 미움 받을까 봐 두려운 너를 죽어도 인정 안 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엄마가 계속 보여주지. 그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딱쓸때 미움을 쓰는. 엄마도 너한테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애. 자기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미움 쓰는 거야.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그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가 올라오면 네가 어떻게 못하지? 아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이 마음 올라오는 거. 이걸 영체니까 자꾸 맡겨야지. 너라고 인정하고. 너는 자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콩콩이 떠올려봐. 걔가 너 같아? 너 안 같아. 수치주고 미워하고 다 버리고 너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자꾸 인정해야 돼.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해서 그거를 맡겨. 영채님께. 그게 너야. 응? 걔를 미워하는 너.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너를 미워하고 있잖아. 걔를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걔가 자꾸 미움질하는 건데. 알겠니 우리에게? 어, 그리고 신장에 영채 페이지 붙이고. 금바다아가입니다. 사랑하는 에라 엄마, 이번 주 일요일 ROS 1인 세션 가는데 지난주부터 온몸이 다 아파 꼼짝 못하다가 어제부터 허리가 삐끗한 듯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아들도 같이 몸 아프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라 호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뵙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일요일 나와서 열등이 죽어야 되니까 그 열등이가 안 죽으려고 못 오게 하려고 막 기를 쓰는 거야. 응?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열등하다고, 수치당한 여자라고 버림받았다고, 열등이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제 아들을 치유하소서. 호. 호. 혜라님, 저는 가해자 피해자 애고가 굉장히 크고 뭐라든 가해자 피해자 애고가 뜨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절 공격한다고 느낄 때 제가 피해자 된 것 같은 느낌도 올라오는 것 같고, 저를 공격하는 상대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가해자를 보는 것 같아서 수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피해자 애고를 느껴야 하는지 가해자 애고를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널뛰기는 것 같아요. 자, 가해자 애고를 보든 피해자 애고를 보든 올라오는 반응은 똑같아요. 가해자 피해자만 쓰는 애고는 열등의 애고죠? 수치 애고죠? 자, 가해자를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 그치? 수치 당할까봐. 너 가해자지? 사람 죽였지? 이러면 두렵지. 자, 피해자 애고를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응? 너 수치 당한 피해자지? 어휴, 너 찌질해서 약자라서 맨날 당했지? 두려워.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이 떠요. 열등이. 열등이는 가해자 피해자 애고를 쓰는 수치스러운 열등이는 무조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야. 그래서 뭐 가해자와 피해자 느낄 게 따로 느낄 게 없어. 통으로 하나요. 가해자인과 동시에 피해자거든. 같이 뜨는데 우리 아기가 가해자만 보느냐 피해자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면 돼요. 가해자라도 가해자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피해자라도 피해자라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상대가 보는 가해자를 보면서 두렵잖아요. 날 공격할 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그 다음에 신장하고 골반에 영체 패치를 앞뒤로 두 장씩 네 장 붙입니다. 금강자 있으면 꽂으시고, 그리고 호 듣고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 그거를 영체님께 맡겨야 돼요. 배은정 아기입니다. 헤라님 보고 싶어요. 헤라님 화이팅입니다. 헤라님은 저의 천국입니다. 아가야, 엄마도 우리에게 보고 싶어. 배은정 아기 귀엽거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기. 사랑해. 빛나다는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학원 원장님이 대출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셔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인 몰래 만회하려고 주식에 계속 매진하는 원장님이 갑자기 자살하실까봐 학업까지 안 좋아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매진하면 안 되는데 그 아기 큰일 났네. 말려 좀. 지금 매진할 거래야지. 열등이가 열심히 매진하면 폭락하려고 매진한 거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을 위한 호를 해주세요. 성함은 신동기입니다. 필요 없어 아가. 그 원장님이 네 우주에 나타난 건 네 열등이를 보는 거야. 네 열등이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 네 열등이 보는 게. 그 원장님이 하는 짓이 그 열등이잖아. 그 네 열등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야. 그리고 자살할까 봐. 네가 널 맨날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자기 열등이 죽일까 봐 두려운 거지. 네가 네 마음을 봐야지. 응? 네 열등이 보는 두려움. 알았지 우리 기? 열등이를 위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 알았지, 아가? 네 마음을 보고 호를 많이 듣는다. 구하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며칠 전 남편 통장이 모두 압류됐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오래전에 수술한 다리가 아픈지 걷지를 못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용접팬티 한장 붙여줬어요. 현재 저는 시간제 알바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계속 이직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안정된 직장에 가고 싶어요. 호 부탁드려요. 가난한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아우, 딱하다, 우리 애기 어떡해. 그걸 보는 두려움을 봐야 돼. 이 아기가 너무 담담하게 얘기했어. 다 빼앗겼잖아. 통장까지 압류되고. 가난한 아픔. 빼앗긴 아픔. 강아지 수술도 못 해주는 아픔.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 수치당할까봐. 너 가난하구나? 너다 빼앗겼구나? 이럴까봐. 아, 나는 내 가난한 아픔을, 열등이의 아픔을 들켜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해피약입니다. 친구랑 사업하려고 투자금 신청했는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영채님, 혜라님 도와주세요. 자, 집착이죠? 투자해서 잘 될지 망할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도와달라고 그래. 자, 영채님, 투자해서 망할 거면 대출시키지 마시고, 투자금을 대출시키지 마시고, 잘 되면 대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잘 모르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하는 그 애고는 뭐예요? 대출금이 안 나오면, 안 해주면, 아, 망하나 보다, 이러고 포기해야 되고, 나오면, 하려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영채님이 종입니까? 아니에요. 맡기셔야 돼. 그분이 다 알고 있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알고 있는 그분한테 내가 어리석은 애고가. 그냥 주세요. 이거 엄청 어리석은 거야, 우리 애기. 그래서 그분께 자꾸 맡기라고 하는 거야. 대학 합격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합격해서 더안 좋아질지, 재수했는데 더 좋은 데 가서 일이 더 승승장구 풀리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윤여정아기라고 왜 지금, 그 뭐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탄 아기 있죠? 그 아기가 이혼당하고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생활 고를 안 겪었으면 그런 아카데미 조연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이 떠받들어서 공주처럼, 왕비처럼 모셔주고 집에서 잘해주고 그랬으면 그렇게 힘들게 연기를 수업을 해서 저렇게 되는 영광이 없어요. 뭔지 알아, 여러분? 근데 애고가 그걸 원했겠어? 그 윤여정아기, 아,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 버림받고, 나 이렇게 힘들게, 응? 살게 해주세요. 이랬겠어? 아니지. 그 아기도 원했을 거야, 애고는 간절히. 아우, 나, 남편이 나 사랑해주고, 나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남편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냥 버림받았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그걸로 미움 쓰고, 뭐야! 남편이 막. 근데 그 아기는 미움 쓰지 않았어. 버림받은 아픔과 두려움 느끼고, 아들들, 키워야 되니까. 악착같이 그 아픔을 느끼면서 생활 전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애썼어. 미워하고, 미움 쓰고, 그러지 않고, 내 아픔 인정하면서 담담히 얘기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 못생겨서 버림받았다 딱 얘기하는데 멋있더라고. 멋있더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딱 얘기하는데, 어우, 저 여자 멋있구나. 열등한 자기를 확 받아들이잖아. 수치당해서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아픔을 딱 느끼니까, 그다음에 노력하니까 더큰 영광이 오잖아요. 이런 거야.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영채님은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지만, 나는 영채님이 뜻을 받들고 그뜻 따라서 아픔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가면 영광이 있는데, 이 애구들은 꼭내 뜻대로 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영채님께 맡깁니다. 왜? 영채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의 엄마, 신성,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거를 알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아. 가장 좋은 걸 줘. 지금 뼈 아프고 힘들지만 이게 보약인 거예요. 이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요. 그렇죠? 쓴 약을 먹이는 거야, 엄마니까. 그거 안 먹으려고 개미움을 쓰면, 그래서 약안 먹고 다 토했어, 고집 부리다가. 그럼 그 아기는 그냥 소멸되는 겨. 그냥 아프게 죽어가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요, 뼈 아프게. 열등의 아픔을.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하는 영체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영체님은 종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이 아닌 집착으로 그렇게 할 때는 영체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김은현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친정 둘째 오빠가 알코올성 간 경변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술, 담배도 끊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해주세요. 혜라님을요. 영체님을 영접하도록 축복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아기 오빠를 영체님으로 싸줍니다. 영채여, 이 아기 오빠를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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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최고용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헬 엄마, 어젯밤 민수 헬 엄마의 영상을 보고 말 못하는 여자의 수치를 엄청 느끼고 저도 비슷한 마음이 떠서 오늘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보냈어요. 상황을 수행법으로 돌파하는 모습에서 한 여자로서 정말 당신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당신을 만났을까요? 닮고 싶은 헬 엄마, 오늘에서야 진정으로 닮고 싶은 멋진 여자가 될게요. 오늘에서야 진정으로 당신 닮은 멋진 여자가 될게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나한테 사랑을 다 주네. 눈물이 나. 여러분, 저의 그 수치당한 여자를 까발렸어요. 민수아기의 수치를 열으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치당한 모든 우리 여자 아가들은 헤라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 아픔을 받기 때문에 품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열등의 아픔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자로는 사랑 못 받았지만 헤라 엄마로는 제자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도인이 될 수 있었어. 그 아픔 때문에 더 닦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실은 지키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버릴 생각 없었어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 내가 참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참고 그분의 수치를 감싸면서 그분의 수치를 제자들이 알까 봐 자꾸 무마시켜서. 왜?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아버지가 되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의 교육이 좋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수치 좀. 그렇죠? 근데 하물며 마음 공부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면 얼마나 아기들한테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내 제자들한테 그 과거의 그 스승, 제 남편을 더 이렇게 아버지처럼 포근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그냥 그 제 교만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 솔직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 발로 찾아와서 그 수치를 떨면서 아기들한테 다 보였어요. 그 열등의 수치를. 그때 제 마음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마지막 하나, 그래도 나한테는 수치를 떨고 나를 무시하고 폭언폭력하지만 아기들한테는 점잖고 좋은 아버지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를 다 보여주는데 내가 아기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했던 걸 다 줘버렸어. 너무 아팠어요.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보호하려고 사실 또 그분과 결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이 아기들이 내가 그 빈자리까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또 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열등의 아픔, 수치당한 여자의 아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제가 더 돌을 열심히 닦았고 또한 우리 아기들을 엄청 사랑해서 닦았구나.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너무 사랑하면 사랑이란 감정도 안 느끼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사랑이. 그래서 나는 우리 아기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잘 몰랐어. 너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내 사랑을 자각하고 되게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민수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민수가 나랑 너무 비슷해.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젯밤에 제가 올라온 거 보고 저도 엄청 눈물이 나고 제가 다시 이제 제 그 아픔을 이렇게 여자 열등이의 수치당한 아픔을 보면서 저는 기꺼이 각오했어요. 어떤 열등이가 심하고 수치가 심한 아가 여자들은 또는 남자들은 저를 보면서 오, 네가 도인이고 거기 수장이고 넌 대단해서 수치도 안 당하고 이렇게 왕비 여왕처럼 살 줄 알았더니 네가 그렇게 수치당한 여자였어? 이러고 수치 주고 돌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렸어요. 그러면 맞으리라. 수치도 당해주리라. 그래요. 나 그런 여자입니다. 왜? 사랑은 수치가 수치가 아니에요. 그 수치 당할 수 있어. 사랑 앞에서는. 사랑했으니까 한 거니까 수치도 뭐 당연히 감내야죠. 그게 도를 닦게 한 원동력이죠. 내가 지금 해로운 말이 있게 한 원동력이야. 똑같아. 여러분도 그 아프고 수치당한 내가 수치스럽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거를 마음공부로 승화시켜서 가다 보면 그 열등이가 사실은 그렇게 윤여정 아기처럼 언젠가는 세상에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게 돼요. 그게 멋진 모습이지. 그 열등이 안 보려고 그렇게 피하고 내 수치를 하늘을 가리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내가 수치스럽고 열등하다는 거 다 아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게 더 찌질하고 열등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개홍아가 아유, 엄마한테 용기 줘서 고마워 우리기. 신종명 아기입니다. 오늘은 멋진 남자 최승복님의 쉬운 두 번째 생일입니다. 헤라 엄마의 생일 축가를 듣고 친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단다 우리 아기. 닷소라기입니다. 헤라님 곧 자취방 만기라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좋은 집 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이 계약하거나 차질이 생겨요. 이사가지 말고 지금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뭐가 욕심이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기의 가해자를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가해자가. 야, 니까지 게 무슨 큰 집으로 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면서 가질 수 없다는 마음, 가질 수 없는 아픈 마음, 내 주제에 뭐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아픈 마음,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듣습니다. 아셨죠? 손소정 아기. 엄마 나도 엄마 만나러 가려고 행스 가고 싶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요. 아직 오지 말란다. 엄마 귀인 한번 보내주세요. 영채님 잘 집 팔릴 수 있는 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맡기라고 했지? 팔리든 안 팔리든. 자, 그래도 싸드립니다. 영채여 당신 뜻대로 없어서 팔리면 우리 아기 올 것이고 안 팔리면 못 옵니다. 영채여 당신 뜻대로 없어서 호 호 입니다. 헤라 엄마 저 오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원래 안 좋았던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호해 주세요. 아니 왜 높은 곳에 왜 뛰어내렸어 그래. 무릎도 안 좋은 아기가. 다시는 뛰어내리지 마. 오른쪽 무릎에 영채 패치 세 장 붙이고. 자, 엄마가 호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아픈 무릎을 치유하소서. 호 호 세라기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신 헤라 엄마, 영채님의 주관하에 시부모니가 한 달 살면서 가해자, 피해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영채님의 축복으로 마음쇼 방청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와서 너무 정신없고 무섭기도 해요. 엄마 지리산 무사히 갈 수 있게 호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뭐야. 자,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펄펄 떠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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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레몬트리 이야기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께서 무속인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모시고 있는 신을 안 모실 때 가족들이 다치실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우시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헤라 엄마께 여쭤봐달라고 하셨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맡기면 가고 싶으시대요. 두려워하는 엄마에게 영채 사랑 부탁드려요. 헤라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아가 그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와야 돼. 와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열등이 있지? 그거를 엄마랑 같이 청산하면 그게 바로 그 신이란다. 그 자기 열등이 보는 게 두려워서 그 열등이한테 딸려다니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헤라 엄마. 헤라 엄마가 안전하게 해준다고 걱정 말고 빨리 오라고 한다고. 그럼 그 모시는 신이 누구죠? 대부분 무속인이 모시는 신이 두려움이에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를 모시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그 열등이를 인정하게 하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인정하게 해요. 헤라 엄마랑 힐링 세션 하면 그 다음에 그 열등이에 들어가서 그 아픔도 느끼게 하고 영채께 의탁해서 영채께 이렇게 천도시켜서 보내.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알았죠? 우정아기예요. 헤라 엄마, 춤깨명 때 제가 느낀 영채님은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항상 나랑 같이 했었던 햇살, 그리고 와인파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느낌과 그 사랑들을 제가 눈에 담고 가슴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어요. 영채마을 최고, 헤라 엄마 최고, I love you, 설 세션 또 가요. 엄마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또 봬요, 헤라님. 오, 예. 우리 아기 행복해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엄마도 우리 우정아기랑 춤출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아가야. 엄마한테 또 와. 김태환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헬 엄마, 춤깨명에서 평생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보지 못한 아픈 내 마음을 본 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조용히 주눅들며 살던 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당당하고 활기차게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오야, 우리기. 아가, 몇 번 더 와야 돼. 이게, 약발이라는 게 있단다. 처음에는 네가 워낙 안 왔던 애기라 요번에 바짝 깨진 거야. 다음에 몇 번 더 와서 사랑받으면 아주 그냥 늠름한 남자가 될 거야. 우리 애기 화이팅! 우리 대환아기 왕자님 화이팅! 김가야 아기입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희정언니 생일입니다. 오 그래? 생일 축하 노래 부탁드려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엄마 오잖아. 서울 갔다 오지? 내일 서울집을 잘 다녀오세요. 우리 가야기가. 그래도 생일 축하 노래 공식적으로 헤라TV에서 부탁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정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우리 희정아기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 아가야 너무 고마워.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주고 우리에게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엄마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잘해준 아가야. 엄마가 엄청 힘들고 그럴 때도 옆에서 지켜준 아가야.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애기 생일을 축하해.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 수절하면서 생짜로 엄마 옆에 시집당하고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애기 수절 가기야. 갈 생각 하지 마. 너 없이는 안 되니까 엄마가. 딱 붙들어줄 것이다.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아기한테 노래 불러주는데 눈물이 울컥 나요. 제 옆에서 얘가 몇 년을 지켰지? 우리 희정아가가. 제가 되게 힘들고 아픈 사건이 있을 때도 제 옆에 있었고. 그런 아가들이 있어. 뭘 시켜도 그냥 군말 안 하고 헬 엄마 말이라면 다 하고 막 열심히 수행해주고 속도 안 썩이고 우리 희정아가 진짜 속도 별로 안 썩이고 너무 이쁜 아가. 엄마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애기? 응? 엄마한테 조금 더 애기 짓하고 다가와라. 괜찮다 우리 애기. 엄청 우리 애기 아주 그냥 조심스러워요. 축하해 우리 애기. 엄마가 선물 줄 거야. 갔다 오면 기대라잉. 자. 엄마 좀 먹고. 맛있어. 고마워 피쥬야. 당신아 고마워. 맛있어. 서운하다고 뒤에서. 그냥. 누구? 오르락이 그만 먹어. 그날 그때 보니까 뚱뚱했어. 뱃살 빼야 돼. 당뇨와 늙어서 뱃살 찌마. 맛있다. 원래 헬 엄마도 애기야. 당연히 울다가 먹다가 하지. 노는 시간인데 이제 할 거야. 노는 시간. 아 인형들 헬 엄마가 이제 탁기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하나씩 붙였단다. 이 애들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배 아프면 이따 배에다 붙이고 머리 아프면 머리. 헬 엄마가 나. 꼬부각입니다. 헤라님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 황홀한 세상을 알게 해주셔서 이번 헤라님과 춤을 통해 수치라고만 여겼던 저의 성을 인정받고 덤으로 황홀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수행 내 몽롱 황홀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용기내요. 엄마만 영채만 영채님만 믿고 맡겼습니다. 결과는 황홀함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표현은 서툴지만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저는 수행밖에 할 게 없답니다. 그래 우리 아기도 수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수절하는 겨. 우리 아기들 이번에 춤깨명하고 나서 어땠어? 후기 좀 올라줘봐요.
경화하기. 헬엄마, 엄마와의 춤은 저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성에너지를 인정하게 해주셨어요. 무대에서 시원하게 소리 지르나니 속이 뻥 뚫렸어요. 내가 우리 경화하기 에너지를 보고 경악을 넘치면 돼. 어떻게 살았냐? 그 에너지, 그 끼를 넘치는 끼가 엄마 최고였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성에너지가 확 해방되면 자유로워지죠. 헤라 엄마가 그 성을 딱 인정해주면서 같이 춤을 춰줄 때, 섹시댄스가 딱 출 때 성에너지가 완전 깨져버려요. 두려움이 녹으면서. 그러면 막 자유로워지니까 소리 지르고 엄청 신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에너지 해방이 되게 중요한데 춤개명을 계속 해야 될지, 여러분이 원하는 아가가 많으면 춤개명을 계속하고 응? 그거 특별 프로그램으로 막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 자, 춤깨명 감상문과 많이 올 건지, 저 얼마나 좋았는지. 춤깨명 좋았어요. 강민정하기 완전 해방. 와인 파티는 황홀했다고. 평생 해줘, 뭘 평생. 춤깨명, 성에너지 해방되어 꼭 하세요. 춤깨명 있을 때마다 와? 정준아. 정혜리 춤깨명 하고 싶다고. 진짜 재밌다고. 저 같은 머리형은 최고예요. 성은정하기 춤깨명 할 때마다 와. 양윤정하기, 야 양윤정하기 깜짝 놀랐어. 이 눈에서 성에너지 나오는데 당돌하기가 카리스마가 조그마한 게 얼음보다 더 세대. 샥 쳐다보는데 야 엄청 매력 있더라. 아가야 엄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너한테 참 반했을 것 같아. 양윤정하기 헬엄마 춤을 프로그램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지, 엄마가 남자 아기로 태어났으면 너한테 딱 프로포즈 했을 거야. 너 멋있는 여자야. 베를리나가 춤깨명 와인파티 짱이다. 저도 가고 싶어요. 박흥준 가고 싶어요. 막깨명이 나와 우리 흥준하기. 춤깨명은 견성이상 회원이 오는겨.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남신하기 너무 좋았어요. 신세계였어요. 최강순 춤깨명 강추. 박홍희하기 춤깨명 또 가고 싶어요. 김오르라기 춤깨명 안 돼. 자격이 없어. 막깨명이 나와 우리 애기. 김일정하기 자유로워지고 싶은 영혼들이여 꼭 해보세요. 이번에 못 갔다고 정미하기. 13살 지우하기는 19금인데 그거? 성에너지 해방이라 헬엄마가 야한 춤을 춰요. 19금이야 우리 애기. 김은영하기 세션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조금 내려봐가 뭐라고 했는지. 김은영하기 세션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현실에서 정말 좋았어요. 바뀌지. 성을 인정하면 바뀌어요. 태균하기 하면 좋아. 태균하기 성에너지 세니까. 해수가기 해도 좋지. 박정준하기 존재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존재의 구원이에요. 성에너지 해방이. 조선 최고미나 가고 싶어. 우리하기도 해방되면 좋지. 아고. 자, 미소천사 아기입니다. 손소정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근데 우리 아기 견성회원이요? 그럼 할 수 있어. 우리 아기도 성에너지 해방해야 돼. 섹시가 넘쳐, 우리 아기 끼가. 미소천사 아기입니다. 존경하는 애라 엄마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 궁금하거든. 제가 마음 공부하면 아직 마음 공부할 여력이 없든 제 힘든 동생과 조카들의 무의식도 같이 닦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핏줄로 연관된 사람들은 다 닦여요. 이보담 아기도 가고 싶다 그러고. 아싸 19금 좋아요. 아싸가 19금이라 좋아. 아름드리 자원하기 저 19금 좋아해요. 심보리 아기 엄마 저는 오늘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주책 안 돼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직원들이 이뜬 말들 노래 크게 부르며 에너지를 풀었는데 퇴근할 무렵에는 뺏긴 마음이 인정한다고 직원한테 수당 달라고 요구했다가 특별히 뭐가 있진 않은데도 내내 마음이 미움이 올라와서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정산 내는 게 우리 아기. 세화하기, 정은주하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강민정하기. 엄마, 영도님이 포크레인 전복 사고 이후 위험한 일 무섭다 글 올렸었는데 내일 또 경사진 곳이 있어서 갈지 말지 고민이랬어요. 엄마, 영도님께 도움 말씀 꼭 부탁드려요. 가도 돼, 아가야. 가라. 두려움을 느끼면서 해라. 가도 돼. 꼬부가기. 야합니다. 별로 안 야한데 뭘. 성수치 인정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눈 감는 그 순간에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시나몬 아기. 눈 감는 그 순간에 그 정도였어? 해야 되겠네. 빠른 시일 내에 잡을 겁니다. 춤 깨명. 근데 아마 이거 왔던 아기들이 무섭게 신청해서 아마 빨리 마감될 거야. 여러분 서둘러야 될 거예요. 자. 고기현아가 너도 하면 좋지. 저도 해방되고 싶어요. 상신하게 아쉽네요. 경환이 거 아유, 엄청 아쉽고 울 거다 아까야. 어? 그래도 멋지게 춤출 거 생각하면 상상한가요? 박정준 아기 자신의 진한 아픈 아가를 볼 수 있어 좋아요. 지인 추천으로 유튜브 보고 있는데 후에 센터 프로그램도 참가해보고 싶네요. 영상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 영채님 도니까요. 우리 홍뜨아기. 홍뜨아기? 얘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쨌든 홍뜨아기. 자, 춤깨명 하영아기도 오고 싶고 서은정아기는 춤깨명 이후 두려움 내려가고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렇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훅 떨어져요. 성인정하면. 손소정아기 섹시기가 넘친다고 하니 얼굴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좋아라 야호. 앞으로 쌀을 먹겠다고 레몬주사기. 자, 춤깨명 입문은 못 가요. 입문은 못 가고 견성 이상 돼야 돼요. 자, 올려주세요. 살살 눈감 춤깨명 가고 싶다고 딸랑구하기 심포리하기도 또 가고 싶다고 완전 발산을 하니까 창조자유하기 궁금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박정준하기 춤깨명 뜨면 무조건이다. 이제 난리 나네. 이거 1분 만에 매진되는 거 아니요? 야한 거 좋아해서 빠른 시일에 갈게요. 자, 성이 해방되는 의미가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설명이 길어. 아가 와서 참가해봐야 돼. 존재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고 성 수치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많이 내려가면서 성을 수치주지 않고 내 여성 남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 박정미 콜콜콜 뮤즈 코드 아기. 오늘 헤라 엄마 영상 보는데 화면에 무지갯빛이 다 떴어요. 영채님이신가요? 네. 헤라 엄마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 끝나요. 그래서 요새 오라가 엄청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린 아기한테 보일 거예요. 어제 우리 아가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저 혜진 아기가 찍은 거 보니까 엄청 도는 게 다 찍혔더라고. 엄마 방에 심하게, 심하게 돌아요. 오라가. 그 무지개가 보이는 겁니다. 김경아하기 야한 경매에서 경매 받고 또 갈게요 엄마. 아자 야한 경매에서 뭘 경매 받고 또 간대? 이게 무슨 얘기야? 야한 경매에서 뭐 경매 받어 아가? 아 물품 경매 받고 우야 우리 경매 많이 받고 와라잉. 청산도 빨리 되지. 빛나다 나는 엄마 내 이름도 불러줘요. 넌 욕심쟁이지? 맨날 불러달래. 아까도 불러줬는데 우야 빛나다 나는 나가야 됐지? 서운정하기 사랑을 받고 나니 아픔을 느낄 힘이 생겼어요. 오야 우리 애기. 정미파악하기 30초 만에 매진될 수도. 그렇게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겨? 그건 안 되는 거잖아. 될 수 있어? 헉, 큰일 났네 우리 아기들. 장전하고 확 해야 돼. 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제 프로그램 올라오면 거기에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신영재하기. 오. 심포리하기 마지막 시간에 금옥 아가님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내가 똥인데 똥 안 튀긴다고 했어. 어차피 똥인 거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똥인 걸 인정합니다 엄마. 이렇게 변하는 게 인간이 진짜 막 수치당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금옥 아기 변한 거 보면 여러분 놀래 자빠질걸? 놀래 자빠질거야. 다른 여자가 됐을 거야? 그거 그냥 그 춤 한 번에. 한기열 아기 어디 큰 나이트 빌려 춤깨명 하면 하는 거 어떨까? 나이트가 필요 없어 아가. 우리 명상홀이 나이트가 돼. 사랑스러운 나아기 춤깨명 제가 꼭 가야겠네요. 저는 여성이지만 아가 나를 못 여성 같지 않아서 서러워요. 오야 여성인데 여성 같지 않고 남성인데 남성 같지 않은 아가들. 그리고 늘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가들은 성을 인정 못해서 존재가 수치스러워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베리아기 헤라 엄마 야경에서 팬티 샀는데 입고 나서 성욕 폭발했어요. 어떡해요 하하하. 어떡하긴 섹스 한번 하는 거지 뭘 남자친구랑. 알았지? 박정준아가 30초 컷 가능해요.
미셸 아기 염력을 키워서 세션 시청 한번. 아 미셸 아기 오면 좋아. 우리 아기도 거기서 갇혀있어. 엄마가 성을 엄청 치솟잖아 아가야. 네 존재를. 어 좋지. 문현정 아기 춤깨명 완전 강추합니다. 마감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이야기는 또 이제 몇 초가 됐어. 이번에 신청할 때도 로그인 다 해놓고 제출만 남겨두고 9시 땡 하자 신청했는데 또 세 번째 줄이었어요. 열리면 바로 하세요. 김경민 아기 엄마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피로하고 앉아있는 걸 못할 정도로 척추 근처 근육이 불타는데 아팠는데 영체 패치 붙이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너무 대박이라 저도 어리둥절. 제가 나왔음에도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감사합니다. 영체 패치 에너지가 세지고 있어요. 헤라 엄마가 지금 완성되고 있거든. 영체님이 심하게 도니까 영체 패치에 제일 많이 돌죠. 어? 그래서 아픈 아기들 영체 패치 많이 붙이면 좋아요. 자, 뮤지코드하게 무지갯빛이 오라인, 오라가 돌아요. 근데 그게 무지갯빛으로도 보이고, 어떨 때 푸르스름하게도 보이고, 또는 이게 막 백광색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자. 자리가 신청 순서. 시나몬아기 금옥님 너무 멋졌어요. 저도 금옥인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졌어요. 금옥아기가 글쎄요. 성해방되니까 바로 다른 인간. 나연아가 저희 엄마 완전 섹시해졌어요. 금옥 그렇지 니네 엄마 완전 금옥아가 성해방됐단다 나연아가야. 응? 그날 금옥님 와인파티에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셨어요. 멋짐 멋짐 경화아기 난리 났었어요. 사랑세셔처럼 1일에 하나요? 아 그거는 이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렇죠. 토, 그러니까 금, 토, 목, 금, 토, 일. 3박 4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에너지장을 막 돌리면서, 막 돌려주면서 성이 청산이 되거든요. 그것도 1박 2일이 아니 3박 4일에 돌리니까.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오죽하면 죽을 먹으면서 했겠어. 엄청 힘들었어요. 자. BBH 하기. 헤라님, 혹시 오로라 같은 거 도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본 적 없어요. 자. 금옥님은 예수가의 피가 있다. 브이로그에 올라온 와인파티 영상도 재미있다고요? 베를리나가. 마스터님들 무대 매너 최고. 마스터 아가들이 이제 공부가 조금씩 돼갖고 옛날에는 이렇게 뭘 시켜도 잘 못하더니 그날 잘 노는 거 보니까 우리 아가들 공부 많이 됐네. 자유롭게 막 싹 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창조자유학이 헤라님 저도 더더더더 섹시해지고 싶어요. 춤깨명으로 오세요. 춤깨명 갈 때는 공연 준비하고 가야 하나요? 공연 준비까지는 안 해도 드레스 입고 오면 좋아요. 그날 와인파티 할 때 다 드레스 입었는데 의상 준비 안 오는 아기는 아유 엄마한테 춤추는데 이왕이면 드레스 입고 추면 좋잖아. 남자들은 양복 코드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딱 추면 좋죠. 그것도 이게 섹시한 이렇게 드레스 쫙 입고 가면 여기 춤출 때 간지나요. 섹시 춤출 때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럴 때 막 이렇게 보이고 다리가 살짝 보이면 더 야하잖아. 그런 이렇게 그래서 엄마도 추계명 땐 다 이렇게 드레스 입고 그렇죠. 자 베리아기 엄마 마음 세션 사랑 세션 최근 이번 같은 주제로 세션을 받았는데 동일한 주제로 이번 서울 마음 세션도 받아도 될 거. 그럼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세니까 또 받아라니. 그러면 더 좋아. 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자꾸 우리 아기들이 놓쳐서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려가는데 할 수 없어요. 자, 추리닝 입고 가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벌 정도는 드레스. 두 벌 정도 준비하면 자기 춤출 때랑 와인파티 때 입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벌 준비하면 춤출 때 그거 입고 와인파티 때 입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드레스, 짧은 드레스도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쫄바지나 이런 거 입고 속옷은 잘 갖춰 입고 이렇게 오시면 좋습니다. 금호가가 헤라 엄마 영체 우기 쓰려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여러분께 엄마와 춤이 얼마나 멋진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 퇴근할 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밀려왔어요. 그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네가 안 들어가서 그래.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들어가서 또 아픈 마음 인정하고 느끼고 영체님께 맡기고 그리고 후기를 써라. 알겠지? 드레스를 먼저 준비했어? 정미아가요? 아직 신청도 안 네가 될지 안 될지 몰라. 몇 초래잖아. 우리 애기 컴퓨터 잘해? 몇 초 만에 쫙 맺힌다면 어떡하려고 그래. 김은영 아기 직장에서 팀장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오늘 제 실수로 또 지정받은 상황이 펼쳐졌고 춤깨맹 덕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꺾게 됐어요. 성이 해방되면 그렇죠. 팀장과 저 둘 다 편해졌고 퇴근길에 감동과 감사가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를 계속 해놓았어요. 영채님의 놀라운 창조에 감사합니다.
자, 춤개명에서 해렴마 춤추는 게 아니야. 영채님과 춤추는 거야. 영채님과 사랑받고 영채님에 의해서 두려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죽는 거예요. 성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기가 죽는 두려움에 벌벌 떨다 걔가 죽으면 성이 해방되는 거예요. 김진숙 아기, 자유롭게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성의 해방이에요. 심포리 아기, 드레스 옆팀이 있으면 엄청 섹시해져요. 크크. 그렇죠. 섹시한 옷 준비해가면 그리고 와인파티 때 딱 입을 수 있고. 서은정 아기, 연단복 챙기고 드레스 준비하는 1인입니다. 연단. 김경아기, 다음번엔 쫙 찢어진 드레스 입고 갈래요? 우 했어요. 자, 춤추기 전에 엄마랑 이제 사진을 한 번씩 찍고 춥시다. 그럼 야, 이렇게 쫙 드레스 입고 온 아기들은.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영화 속에서 꿈꾸고 있다 가는 것 같다고. 3박 4일 동안 영화 보는 것 같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라님 질문이요 하고 나연아가 올렸어요. 헤라님 질문이요. 그림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야 하는데 영채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시나요? 저의 존재를 돈으로 매겨야 되니까 힘들어요. 저의 존재가 값어치 없게 느껴져요. 내일모레 설 세션에서 같이 가해자 녹이고 싶어요. 서울 세션에서 가해자 녹이고 그때 알려줄게. 네 가치를 알려줄게. 어떻게 정할지 아가. 이야기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소공녀 세라기. 살부터 빼야 할때 괜찮아. 아가 펑퍼짐한 거 입고 오면 돼. 화려한 거로. 살 뺄 필요 없어요. 살은 다 오히려 살이 살짝 출렁거리면 더 섹시한 거야. 뱃살이 딱 있어봐. 말라깽이보다 난 거지. 자, 은영아가 축하한다고 난리 났네. 배은정아가는 드레스부터 준비해. 신청 안 하고? 신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니까. 강민정 아가입니다. 야경에서 득템한 엄마의 드레스 같은 잠옷 입고 참가했더니 자신감이. 이야기는 내 잠옷을 입고 야경에서 조행무진 누기 누벼 걷고 정말 엄청 웃겼어요. 뿜뿜에 성에너지 확 깨어났어요. 춤개명 전에 야경 완전 춤개명 전에 야경을 할까 진짜? 그러면 거기서 드레스 엄마 거 낙찰받고 막 잠옷 낙찰받고 입고 팬티 입고 하면 요번에 아가들이 글쎄 그 반스 입고 왔어. 엄마한테 야경에 낙찰받고 브라 팬티 입고 막 뭐 거기서 받은 막 그 물품하고 착용하고 하니까 더 야했지. 그거 좋겠다 우리기. 박정준 아기. 춤개명 정신과 시간의 방이에요. 엄청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라고. 이미야기. 헤라 엄마 저 오늘 돈 엄청 벌었어요. 춤개명 효과. 그렇죠. 내 존재를 인정하면 뭐 돈이 내 존재인데. 김오로라기, 춤개명 가고 싶어? 아우, 아가야, 막개명이 나와. 니는 자격 안 돼서 커트여. 정리하기, 경매는 언제쯤 하나요? 다음 달에 하고요. 야경은 한 세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반 경매는 한 달에 한 번씩이고, 그 다음 달에 경매하는데, 여러분 원하면 뭐 야경도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지 뭐. 성관념 청산시키고. 그거 하고 또 춤개명 온다고 하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영채 많이 돌았나? 그거 해서 춤개명은 매기수마다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매기수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거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반응이 안 좋으면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반응이 좋아야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반응이 완전 좋아.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할게요. 그러면 딱 오면은 정리하기 하나 더 준비해야겠어. 옆팀 있는 걸로. 이야기는 두 개를 벌써 샀어, 이미. 이미 두 개를 샀어. 아직. 아가, 너는 그 손가락이 이게 될까 모르겠다. 오늘 가해자 떠서 힘들었는데, 헤라TV 보면 집중하다가 살짝 딴짓하다가 봤는데, 춤개명 후기들이 황홀함이 느껴. 아기들이 되게 황홀했을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와인파티 때도 대박 에너지 확 도니까. 확 이렇게 사람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죠. 야경 한 달에 한번 좋아요. 시나몬하게 난리 났어 저기. 야경과 춤개명 세트로 그렇게 할까?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두 달에 한 번씩 야경과 춤개명을 세트로.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꼬부각이 맞다. 야경에서 착용한 걸 입고 춤개명.
너무 좋아. 민수아가 보고 있나? 민수아가. 우리 기획해 봅시다. 두 달에 한 번씩 야경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낙찰받은 거로 춘깨병에 와서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좀 드레스도 큰 거도 입고 막 이렇게 하고서 그걸 올려놓게. 아, 좋아. 한선 아기 야한 게 뭐예요? 그렇게 묻는 아기가 야한 아기요, 아가야. 그걸 모르는 아기가 이미 자기가 야한 줄 모르면 자체가 야한 거야, 존재가, 아가. 알겠어? 자, 야경 춤깨면 코스 해주세요. 반응만 들어도 재밌어. 이야기는 베를린에 있는데 반응만. 자, 한 달에 두 번. 아유, 아가야.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은 어떻게 받고? 아른들이 자원하게 드레스는 어디? 아가 천지빛깔이 다 드레스인데. 부끄러운 것 같아 한선하기. 양윤정 아기, 엄마 완전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최고 세션이라니까요. 나가 엄마도 너한테 홀딱 반했어. 너의 섹시가 야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여기. 완전 좋았지 우리 아기들. 오 정미 아기 사랑 세션도 신청한 손가락이에요. 와 대박 인정한다. 오야 그러면 인정한다. 사랑 세션도 순식간에 이게 완판되잖아. 근데 이거는 더 심할 거야 아마. 엄마가 몸을 불살르거든. 죽 먹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저녁에 오면은 그래도 춤추니까 에너지가 뿜뿜 나가니까 아 우리 아기들 에너지 진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이 성수치가 얼마나 센지. 아, 엄마 경매 때 엄마가 입은 드레스 부탁돼. 아 엄마가 그때 야경 때 입은 엄마가 그때 이제 드레스를 여러 개를 입게 그래서 그거를 입고 딱 찍고 좀 사이즈가 큰 아기를 위해서 또 엄마가 좀 큰 드레스도 입고 이렇게 찍고 해서 그거를 야경 야경 때 올려줄게. 엄마 취향대로 한번 올려봅니다. 그럼 여러분 좋겠죠? 살 안 빼도 되겠어. 6677도 해줄게 내가 딱 입고 멋있는 짱. 몸매가 조금 살이 있어도요 거기에 볼륨 있는 또 드레스 입으면 더 섹시할 수 있어. 우리 아가들 그걸 알아야 돼. 삐쩍 마른 몸에 어울리는 드레스가 있고요 약간 살이 있을 때 더 섹시하고 이쁜 드레스 있어. 엄마가 그런 거 사서 또 사이즈 큰 거를 입어볼게요. 그리고 야경에 내놓으면 되지. 박정준 아기 오늘 아팠었는데 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나 봐요. 얘기하니까 엄청 행복하고 사랑받는 기분. 그렇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인정 안 한 거야. 야경 춤 수행 세트 좋아요. 만영아기. 우리 아기도 와서 춤추고 싶은군. 은연아기는 너무 추고 싶어. 금호가가 맞아요. 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어찌나 멋지고 자유로운지요. 김경아기 다음 야한 경매 때 죽을 때까지 달린다. 오, 이 아기 무섭네. 멋지자. 근데 야경 때 여러분 시원했죠? 그렇게 쫙 해주니까. 그렇지? 성에너지도 그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성이거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성이야. 엉덩이만 한번 쫙 만져도 와 이러잖아. 제일 재밌으니까 금단의 선물인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다 막아놓은 거지. 근데 그걸 막 해주니까 와 우리 애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난 거지 무슨. 와 멋진 드레스 경매 기대돼요. 네 기대하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6677이 어울릴 수 있는 드레스를. 심보리 아기 엄마 저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가서 드레스 잘 골라주시. 아까 안 그렇던데 너 너무 너를 비하하는 거 아니야? 아예 알았다. 그건 뭐 간단해. 이렇게 박스로 사면 돼. H라인으로. 정준 아기는 핵사이다라고. 유민주 아기는 달리자 그랬어요. 소리 질러 레몬주스 아기. 장윤하게 죽을 드시고 춤을 추셨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너무 많은 탁기를 받으면 그게 다 에너지죠. 그거로도 소비가 돼. 그러니까 죽만 먹고 에너지가 딸릴 것 같지? 안 그래요. 그 탁기를 심하게 살기를 성수치 살기 받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전환해야 돼. 춤을 추면서. 밥을 먹고 그 에너지가 너무 세면은 이게 받은 탁기가 안 나갈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경 시원했다고. 지금도 너무 황홀해요. 심장이 콩닥거려요. 에너지가 온몸을 샤샤샥 돌아요. 아름드리 자원하게. 유민주 아기 태식근 깨고 대가리도 깨? 야, 우리 아기도 진짜 웃긴다. 대가리는 왜 깨? 태식근만 깨. 지희 아기 섹시 엄마 보고 싶어요. 헤라 엄마가 얼마나 섹시했는지 우리 아기들이 좀 얘기해줘봐. 섹시했어. 근데 지금 지희 아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섹시한지. 삐쩍 말라서 안 섹시해 보이지? 섹시하단다, 아가야.
금바닥이 여름휴가 7월 말 8월 초 맞춰 춘캠에 가면 좋겠어요. 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7월 말 8월 초에 맞춰볼게요. 휴가 때. 창조자 요약. 헤라님 남녀 사이에 끌리고 설레는 감정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하지. 안 그러면 종족 번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녀가 끌려야 섹스를 하고 아기를 낳아야 우리 종족이 멸종을 안 하는데 당연한 거지. 이 우주가 이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한 본능인 거예요. 아유, 돈이 없어서 아픈 아기들은 전부 돈이 없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자, 정혜리 아기 성해방금 되고 싶다고 우리 애기도 춘개명이 한번 와요. 퇴직금 깨고 성수치도 깨자로 바꿔. 오야, 심보리 아기 해라 엄마 엄청 섹시했대잖아. 홍해 아기도. 하잖아, 얘기하잖아요. 차윤정 아기 7월 말 8월 초 좋아요. 금바닥이 야호 감사합니다. 희정아가 듣고 있나? 7월 말 8월 초랜다. 소금요 세라, 엄마 5월에 부산에 오시나요? 부산에 가나 내가? 5월에? 한번 봐주세요. 김오라, 오르락이 헤라 엄마는 섹시 그 자체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니, 우리 아기는 참가도 안 해놓고서 자기가 내가 섹시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오르락아야? 아, 5월에 갑니다. 소금요 세라기. 베스트 졸리아기 66 사이즈 해주세요. 오케이. 66 사이즈 해줍니다. 강민정 아기, 엄마의 섹시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직접 느껴보셔야. 제 눈을 보고 같이 춤을 쫙 춰줘야 돼요. 장윤아기, 졸다가 잠다 깼는데 5분 남았네. 이제까지 졸았어, 우리 아기? 섹시 얘기하니까 봐봐. 여러분 성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았지? 창피하다고? 아유, 웃기네. 성 얘기하니까 다들 잠들다가도 깨잖아. 아이고. 꼬부가기, 헤라님은 자체 섹시랍니다. 박종준아기, 여신 섹시. 혜정아기, 뽀리님은 드레스 말고 치마 경찰 제복 입으시면 완전 섹시하다. 그러네. 다음에 뽀리하게 올 때 경찰 제복 치마 입어봐. 야, 그럼 섹시하겠다 우리 아기. 오, 그리고 엄마한테 하고 춤추면 끝내주겠는데. 김경아 아기, 엄마의 그 섹시한 눈빛 너무 설렜어요. 또 바라보고 싶어서 엄마 눈동자 닮은 작은 호교속 샀어요. 봤지 우리 아가들? 내가 뭐 그렇게 민들레 혹시나 불고 있고 이런 거 먹으니까, 이렇게 내 먹으니까 내가 안 섹시한 줄 알고. 맛있네. 자, 심보리 아기 네이버 블로그에 호 ASMR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남신아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섹시함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야생의 섹시함이에요. 영채님이에요. 야생 동물이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섹시함. 인간 에고의 제 눈빛이 아니거든요. 헤라가 아니고 그 영채님의 눈빛이지. 송요세라, 엄마 인스타에 짧은 치마에 다리가 너무 섹시하고 이뻐요. 원래 짧은 치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가들이 내 취향이 변해가고 있어. 우리 아가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짧은 옷 입으면 막 엄마 다리 예뻐요. 그러니까 난 우리 아기들 기쁘게 해주려고 또 짧은 거 요새 막 입는 겨. 나 원래는 짧은 거 안 좋아해요. 바지나 이렇게 긴 치마 좋아해요. 에치라인 긴 치마는 아니면 아예 롱드레스를 좋아하는데 요새는 우리 아기들 좋아하니까. 가방도 참 우리 아기들 이상해. 내가 가죽 좋은 거로 시크하고 멋있는 거 내놓잖아? 그럼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인조가죽에 진짜 귀엽고 아가들이 드는 것 같은 거, 싼 거 있지. 그런 거 내놓으면 좋다고 비싸게 사.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아가들 이상해. 그랬더니 어떤 아가가 딱 올리더라고. 엄마, 우리 아가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가방도 이제 귀여운 거 사고. 우리 아가들 취향은 신발도 귀여운 거. 근데 또 귀여우면서 섹시한 걸 좋아하대, 우리 아기들. 그래서 지난번 야경 때 입은 게 섹시하지만 좀 귀엽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러분 취향 알았어. 약간 섹시하면서 귀염귀염한 거를. 사겠어요. 금호가가, 저도 세상 우울한 여자로 있다가 깜빡하고 졸았떠요. 그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안 봐서 그래요, 아가야. 거기로 더 들어가. 이제 네가 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엄청 뜨고, 오, 수치가 엄청 올라올 거야. 명랑자도 하게, 헤라님 눈 보면 춤염스하게 춤눈빛 영상은 무리겠죠. 춤눈빛 영상을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촬영하냐, 아가. 그거 춤추면서 그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마 저기 누구죠? 현지아 마스터 아가랑 찍을 거예요. 그 아가가 좀 섹시하게 추거든. 그래서 그 아가랑 제가 이렇게 눈빛 보면서 추는 춤 영상이 조만간 올라가면 그때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습 없이 그냥 쳐야 되는 거야. 그냥 필 오는 대로 추면 현지 아가가 되게 섹시하게 추니까 저는 살짝만 터치해주면 그냥 이렇게 추는 거 보면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11시네 벌써. 심포리아기. 혜라 엄마 제복이 10년 전 거랑 안 맞아서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신청했는데 올해 내로 나올 거예요. 언제지 저도 잘 몰라요. 10년 전 거라 네가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와갖고 버렸어? 우리게 뭐야 아가 그거 나오면은 그때 입고 와라. 자 여러분 11시야 이제 엄마 가야 돼. 정은주 새화긴 춘깨명 때 1차크라 막 돌았다고. 그렇지 1차크라 막 돌아요. 그럼 깨어나요. 막 오르가즘이 올라오고 막 아래 위로 샥 돌고 망사에다 드레스는 등을 파야 제맛이지 않을까요? 오, 우리 해수각이 야하네 저하기. 은근 야하네.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엄마 물러가고요.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야경과 춘깨명을 같이 묶어서 야경하고 이제 그거를 당첨 낙찰받은 것 같고 춘깨명 오는 거로 한번 해봅시다. 재밌겠다. 그럼 요번에도 와갖고 야경 낙찰받은 아기들이 그거 막 뭐 착용하고 막 반스도 나한테 막 보여주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한 밤 되세요? 뭐 마지막 멘트도 야한 밤 되세요? 이제야 초롱초롱 코바 성을 얼마나 좋아해. 뭐 성이 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성 얘기하니까 졸졸하기들이 다 깨어나서 좋아서 이제 놀재요. 아이고 경매 헤라TV 연장권도 내줘? 아이고 누구 좋으라고 태균아 이야기가 아주 연장권 내주면 엄마는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그 아가 그 밴드에 올려보니까 헤라 엄마 또 뭐 경매에 뭐 했으면 좋겠냐니까 어떤 아기가 가정 방문을 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거예요. 사업장이나 자기 가정에 방문해 주는 거. 누가 냈어. 그러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헤라 엄마가 그건 혼자 그 개인 휴가 때, 개인 휴가를 이제 내려고 하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그럼 개인 휴가 때, 그때 한번 가주는 세션으로 들려서 사업장 한번 영천이 돌게 하고 뭐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가정 방문 아니면 사업장 방문은 더 좋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가서 엄마가 직접 영채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풍수지리 봐주고 여기는 이게 문제다 색깔도 바꿔라 그리고 이거를 이쪽에다 옮겨 그리고 에너지장도 이렇게 봐주고 방역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거기 살기나 사기가 있는 터도 봐주고 원하시면 이제 터도 봐주고 터도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뭐 우리 아기들은 뭐 안 좋은 게 있어? 야 베를린 나가야 너는 가정방문 나 못해. 베를린은 못 가. 베를린 못 가고 여기서 한 두세 시간? 아니야 근데 전국이 가능하네. 저쪽 강원도만 빼고 그치? 강원도 막 7시간 이렇게는 못 가고 1박 2일인데 왔다 갔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의 가능하고 강원도나 너무 먼 지역만 안 되는 거네. 눈높이 선생님? 그렇지. 헤라 엄마 눈높이 선 엄마 가정 방문하면 혼나요? 왜 혼나 아가야 사랑 주러 가는 건데. 아 너무 웃겨. 자 이제 여러분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서울? 냉정 얼쩡상에 더러워서 혼나들. 그런 아기는 경매에 입찰하지 마세요. 혼날 것 같은 아기들. 아, 난 진짜. 자, 여러분, 헤라 엄마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엄마도 엄청 재밌었어요. 우리 아기랑 놀아주니까 이게 성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막 크크크 하고 막. 자, 여러분. 다음에 춘깨명 때 여러분과 또 놀고. 저 헤라 엄마 내일 참 서울 가요. 서울 마음 세션 가는데 서울 마음 세션 가서 여러분과 또 만나서 세션도 하고 거기서 헤라 엄마 보고 싶은 아기들 세션 많이 신청해서 신청받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헤라 마음쇼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헤라 마음쇼 때 또 봬요. 자 여러분 오늘도 야한 밤 되세요. 엄마 꿈꿔. 안녕.